하늘에 전해진 일을 모두를 사랑하고 하늘이 저 달린도 모두를 사랑하네. 별의 노래 들리네 기울여봐. 별의 노래 부르자 모두 손잡고 하늘이 저를 들은 빛나며 춤을 추지 모두를 서로 사랑하며 자신의 길을 가네.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나만의 길을 걷네. 사도의 힘은 바다의 찬란한 강박세계로 달리된 존재를 넘겨주며 어뢰 세계는 그들 속에 씨를 뿌렸으나 마음의 열매를 되찾아야만 하는 자신 인간을 다시 발견합니다. 우리 내면으로 성상한 감각들이 쏟아집니다. 우주의 영은 늘 자신의 힘을 새롭게 한 어뢰 바탕이 사랑의 눈에 비친 자신을 봅니다. 예, 반갑습니다. 양평 발도르프학교의 대표를 맡고 있는 박규현입니다. 오늘 마련한 특강 내용, 사계절과 대천사들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텍스트 자체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슈타이너라고 하는 걸출한 사상가가 사상가로서 자기를 세계에 표현하고 죽을 때까지 활동한 시기는 대략 한 30년 정도 됩니다. 30년의 이 과정, 그 첫 시기는 이제 1894년 자유의 철학을 세간에 내놨을 때였죠. 1924년 10월까지 마지막 강연이 Evolution of Earth and Man and Influence of Stars. 발음 죄송합니다. 우리말로 하면 지구와 인간의 발달 그리고 별들의 영향이라고 하는 강연 록이 있는데, 그 강연을 마지막으로, 그 처음이 자유의 철학, 마지막이 지구와 인간의 발달과 별들의 영향이라고 하는 이 강연입니다. 이 강연이 딱 1894년부터 1924년도까지니까 딱 30년이 활동기간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30년이 활동기간인데, 참고로 지금 시중에 지구와 인간의 발달이라고 하는 책이 나와 있는데, 그 책은 실질적인 내용은 Cosmic Memory라고 하는 1904년의 강연록입니다. 그러니까 슈타이너의 실제 강연하고 내용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혼돈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1904년 겁니다. 1904년 거고, 이제 시기적으로 보면 그 자유의 철학이라고 하는 그 책이 지금 번역이 돼 나와 있지만, 많은 그 역동농업 인지어료 발도르프 교육을 하시는 분들이 다 같이 슈타이너의 인지학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슈타이너 사상 자체를 이해하는 게 너무나 중요한 기초가 되죠. 그리고 그 첫 출발점이 자유의 철학인데, 한국 사회에서는 지금 자유의 철학을 많은 분들이 공부하려고 열정을 가지고 보고 있지만 다들 좀 자신 없어 하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텍스트의 성격이 갖고 있는 여러 복합성 때문에 어려운 점도 있고, 또 한국 사회에서 번역어에 대한 용어의 혼선, 정리가 안 되어 있는 이런 문제들도 영향을 많이 미쳤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새로운 번역과 주석, 뭐 용어 정리 이런 것들이 계속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난 몇 년간 양평학교에서 좀 꾸준히 자유의 철학에 대해서 공부하고 재번역을 해내려고 애를 썼고, 그 재번역이 아직 좀 더 주석을 달고 해설을 달아야 되는 문제가 있긴 하지만, 지난주 토요일 날 자유의 철학 재번역을 마쳤습니다. 마쳐서 이제 곧 출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딴 얘기만 계속하고 있는데, 요게 1923년도 강연입니다. 1923년도 가을에 이루어진 강연인데, 이 1923년도가 굉장히 중요한 때입니다. 슈타이너 사상 전반을 보면 현대 철학과 실험했던 시기가 있어, 그 다음에 신지학을 받아들인 시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지학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자기만의 독창적인 인지학을 선언하면서 사상을 펼쳐나갔던 시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지학도 주로 인간에 대한 이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가, 슈타이너 말년에 가서 이 인간에 대한 이해가 대폭확장이 되면서 어떤 자연과 사물과 쉽게 말해서 어디든지 적용할 수 있는 보편적인 이론으로 탈바꿈을 하는 때가 있습니다. 이 시기적으로 중요한 때를 감안 보면 94년도에 이제 자유의 철학을 냈죠. 이 자유의 철학에서 슈타이너 사상의 기본적인 성격은 일단 선언이 됐습니다. 자유의 철학에서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보통 자유의 철학을 칸트나 쇼펜하우어나 니체나 이런 여러 철학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인식론이라고 생각해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유의 철학에서는 마치 철학계에서 니체가 아주 이질적인 사상가로 대접을 받는데,
흔히들 니체를 망치를 든 철학자라고 비유를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어떤 계통에서든지 그 계통에 개념이 있고, 개념이라고 하는 게 어떤 논리의 도구잖아요. 그 계통에 개념이 있고 그 공통 개념을 가지고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담론을 펼쳐나가는데, 니체는 개념은 말할 것도 없고 언어 자체가 순 환상의 산물이라고 하는 아주 근본적인 일종의 파괴 행위를 저질러버리는 거죠. 철학의 기초가 되는 걸 박살을 내버립니다. 논리적으로. 예. 그래서 니체는 철학을 한 게 아니고 철학을 박살냈다라는 얘기들을 보통 합니다. 마찬가지로 슈타이너도 니체하고는 또 다른 의미에서 완전히 새로운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기존 철학 중에 하나로 보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완전히 새롭다고 하는가 하면 기존의 서양 철학은 기본적으로 일단은 한 2천 몇백 년간 고대 그리스 철학 이후부터는 기본적으로 이원론을 전제로 해서 얘기를 주고받아요. 정신과 물질, 나와 세계, 주체와 대상, 신과 인간, 이런 식으로 이원론을 전제로 해서 이게 맞네 저게 맞네 유물론이 맞네 유신론이 맞네 하면서 이 수천 년간의 논쟁이 이루어졌는데, 슈타이너는 이 이원론적인 대화 규칙 자체를 박살내버려요. 이거 틀렸다 이렇게 말해가지고 뭐가 나온다 하더라도 백날 얘기해도 조금 더 세계의 진실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이원론 전체를 부정해버린다는 거예요. 칸트도 사실은 쇼펜하우어도 헤겔도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근대 철학자들 데카르트도 다 이원론을 전제로 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슈타이너는 이원론 자체를 밀어내버립니다. 사실은 서구 근대 철학에서 이원론에 반하는 걸 이론론이라고 본다면 이론론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아주 투박한 형태의 이론론들이 유물론이나 버클리식의 관념론 같은 것들도 따지고 보면 이론론이에요. 그래서 몇 개의 종류의 이론론이 있지만 자유의 철학에서는 기존에 있었던 이론론들, 라이크니츠의 이론론, 유물론의 이론론, 유신론의 이론론 이거 다 틀렸다라고 밀어내버립니다. 그리고 새로운 내가 말하는 이론론은 새로운 이론론이다 라고 선언을 하는데, 근데 이게 안타깝게도 슈타이너가 이 새로운 이론론, 자기가 얘기했던 새로운 이론론을 하나의 개념으로 딱 제시하지 않아요. 뭐 여러 가지 표현을 씁니다. 유니버셜이라는 말도 쓰고, 에즈 홀이라는 표현도 쓰고, 뭐 어거닉이라는 표현도 쓰고, 이제 여러 표현을 쓰는데 말하고 싶었던 것은 온 세계가 전체로서 하나로 봐야 된다는 뜻이었어요. 한마디로 전체를 포괄하는 하나라는 개념을 계속 씁니다. 그래서 슈타이너가 썼던 표현 중에서 이 의미를 가장 담고 있는 것은, 요즘은 이제 그런 표현을 우리가 비유적으로 쓰기는 하죠. 홀론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홀론. 호울이라고 하는 개념은 전체라는 개념이고, 원이라고 하는 개념은 하나라는 개념인데, 예. 전체를 재현하고 있는 하나라는 뜻으로 과학계에서 홀론이라는 개념을 쓰죠. 말하자면 이 홀론 개념 비슷한 이론론을 슈타이너가 제시했던 거예요. 의미상으로 보자면 우주가 돌아가는 원리, 자연이 돌아가는 원리, 인간의 몸과 마음이 돌아가는 원리, 동물, 식물, 광물이 움직이는 원리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다 똑같은 원리가 다른 형태로 전개되고 있는 거다. 차원과 시기와 어떤 외적으로 보이는 것이 다를 뿐 그 밑에 있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동일한 원리인데, 이게 형식적으로 동일하다는 게 아니에요. 같은 기운에 의해 가지고 주고받는 변화들이 있는데 이 변화의 규칙은 동일한데 대상에 따라 가지고 이게 어느 정도 복합도로 나타나는가가 다를 뿐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만물은 하나도 빠짐없이 모조리 다 연결돼서 상호작용하고 있고 하나의 전체로서 공진화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전체가 동일한 원리를 가지고 공진화하면서 가고 있는데 이거를 한 개인이, 한 인간이 인식할 가능성이 그동안은 시대적으로 시기가 맞지를 않았는데 오늘날 이 현대에는 한 개인이, 개별자가 이 전체의 우주자연 인간을 연결하는 원리를 이해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전체를 인식한 개인, 이게 슈타이너가 말하는 자유로운 개인입니다. 보편성을 자기 안에 체현한 개인, 보편적 개별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슈타이너가 자유의 철학에서 자유의 주체로서 개인이라는 얘기를 할 때, 이게 우리가 번역으로 얘기를 하면 우리는 보통 한 명 한 명의 개별적 특성, 개성 이런 걸 자꾸 습관적으로 떠올리게 돼 있죠. 슈타이너가 말하는 개인은 알기 쉽게 얘기하자면 한마디로 도튼 사람이죠. 우주의 원리를 거시에서 미시까지 다 연결해 가지고 이 전체성을 꿰뚫어 본 개별자, 이걸 인디비듀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어쩔 수 없이 개인이라고 번역하지만 또 다른 개인, 퍼슨하고 구별 안 되거든요. 퍼슨하고 구별 안 됩니다. 그래서 번역을 할 때도 퍼스널리티도 개성이라고, 개인이라고 써버리고 인디비주얼도 개인이라고 써버리고 전혀 다른 두 개. 퍼슨은 지각의 주체고 인디비주얼은 이론론을 깨달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전혀 다른 두 주체를 180도 내용이 다른데 번역할 때는 다 같이 개인이라고 해버리니까 이런 과정에서 이제 슈타이너 사상의 이해가 들컥들컥
막혔던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슈타인의 표현 중에서는 어쨌든 이러한 의미의 이론론, 자기 자신의 고유한 이론론이라고 선언했던 이거를 굳이 우리말로 표현하자면 보편적 이론론, 내지는 유기적 이론론이라고 표현하는 게, 슈타이너가 보편적이다라는 표현도 썼고 유기적이라는 표현도 썼거든요. 그래서 그걸 그냥 붙여가지고 하나의 개념으로서 이해를 하는 게 슈타이너 이해하는 데서 좀 중요한 징검다리 개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자유의 철학은 한마디로 유기 이론론의 선언이었다라는 점에서, 지난 수천 년의 철학은 전부 이원론이었다는 점에서 이건 기존의 철학 중에 한계가 전혀 아니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 이런 어떤 전체를 구현하고 있는 인간이라고 하는 개념이 과연 인류사에서 전혀 없었냐 하는, 있었어요. 인류사에 있었습니다. 그 인류사에 있었다고 하는 게 동아시아식으로 표현이 될 때는 천인합일이라고 하는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죠. 천인합일, 하늘의 질서, 원리, 이걸 인간이 재현하고 있다. 그래서 동아시아에서는 오히려 이렇게 천인합일적으로 보는 거를 대단히 전통적으로 주류적으로 유지를 해왔었거든요. 기원이 어디서부터인가 굳이 따져보자면 문헌적으로 황제내경부터거든요. 동양의 경전 중에서 우리가 책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제일 오래된 게 주역과 황제내경인데, 둘 다 한 3000년 정도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이 역경과 황제내경 양쪽의 경에서 똑같이 천인합의를 선언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동양사상이 더 우수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어차피 인간의 어떤 사유틀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의 과제에 따라 가지고 계속 변해가면서 여기저기서 서로 교차적으로 출현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유기이론론적인 세계관이 동양에서는 조금 더 고대적인 형태로 전통적으로 있어 왔다는 거고, 서구는 이와는 다른 전통을 가지고 오다가 슈타이너가 현대 철학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유기이론론을 다시 진화버전으로 재생을 시켜냈다는 거죠. 그래서 동양인인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의 내용을 잘 알면, 우리 전통적인 어떤 세계관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슈타이너의 인지학을 이해하는 데는 오히려 굉장히 친화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전통과 현대의 어떤 통합, 내지는 동서공원의 통합이라고 하는 거를 내용적으로 실질적으로 이룰 수 있는 어떤 입장이 오히려 아시아인들이 유리하다라고 저는 봐요. 서구인들보다도. 서구인들은 이론론이라고 하는 게 너무나 생뚱맞은데 우리한테는 이론론이 익숙하다는 거거든요. 풍속적으로,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 전통적으로 이론론이 익숙하기 때문에. 그리고 서구인들은 동양의 거를 배워야 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좋건 싫건 무조건 배워야 되잖아요. 지금 우리 사회가 사실은 근대화라고 하는 게 다 서구화되어 있는 사회니까 우린 조건 실건 칸트 헤겔을 배워야 되는, 억지로라도 강제로라도 배워야 되니까, 한편으로는 이론적 전통을 갖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싫어도 서구 거를 어쨌든 배워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 오히려 어떤 또 한 번의 어떤 통합이라고 하는 점에서는 동양인이 더 유리한 입장이다라는, 역설적인 유리함, 서세동점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고통을 받았다라고 하는 오히려 어떤 암울한 역사에서 역설적인 유리함 지금으로서는 가지게 됐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굳이 동양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슈타이너가 이미 유기이론론을 1894년도부터 선언을 했고 그 입장을 죽을 때까지 계속 발전을 시켜 나가면서 뒤로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동양의 전통적인 사상들하고 전맥될 수밖에 없는 얘기들을 해나간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증거 중에서 아주 명시적으로 하나의 정점을 딱 찍는 강연이 이 강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강의 내용을 쭉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다 듣고 나면 이게 지금 사상의학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음양오행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네, 그거를 그냥 우리엘 가브리엘 하면서 천사들의 이름으로만 바꿔가지고 어떤 그 내용, 실제로 우주자연의 질서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는 내용은 거의 뭐 100%라 그러면 좀 거짓말이겠죠. 한 10% 역사문화적인 거 빼고 한 90%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조금 더, 슈타이너가 1923년도에 이 강연을 하고 나서, 이 강연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이 강연에서 천명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슈타이너의 사상이 확장성을 가지고 쭉 뻗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슈타이너는 교육뿐만이 아니고 예술, 교육, 건축, 의료, 농사, 사실은 확장하려면 얼마든지 더 확장할 수 있어요. 어차피 이건 세계관이지 지식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의 관점이기 때문에 이 관점을 모든 영역에 대입할 수가 있는 거죠. 슈타이너 생전에 가장 대표적인 영역이 역동농업, 인지의료, 발그루프 교육이었거든요. 물론 예술까지, 예술은 그 안에 포함이 돼, 교육 속에 포함이 돼서 이미 발달을 하고 있었고. 근데 이거였었는데, 역동농업에 대해서 슈타이너 강연 딱 한 번 있었죠. 그게 지금 번역돼 나와 있는 게 자연과 사람을 살리는 길입니다. 그 책 1924년도에 만들어진 거예요. 인지의료에 대해서도 1924년 강연에서 얘기합니다. 그 전까지 없어요. 현재 우리가 인지의료라고 알고 있는 대부분의 것들은 사실은 중세 연금술사들이 한 얘기들이 신지학을 통해서 슈타이너 얘기인 줄 와전된 것들을 우리가 많이 알고 있어요. 예컨대 태양계의 행성하고 구리, 주석, 납,
은, 금 이런 거 연결시키는 그 도표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월화수목 금토일에다가 색깔하고 금속하고 연결시키는 이런 도표들을 발도르프에서 많이 쓰고 있는데 그 슈타인은가 한 얘기 아니거든요. 15세기 의사였던 파라켈수스가 했던 얘기입니다. 대단히 유명한 연금술사예요. 중세 헤르메스주의의 대표자였고 물론 나중에 슈타이너가 중세 연금술사들이 했던 그 내용들을 대거 수용합니다. 그냥 수용하는 게 아니고 신지학적으로 재해석을 해가지고 수용합니다.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 수용하는 과정에 대한 이해가 없는 분들은 이게 슈타이너가 한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되게 많아요. 어쨌든 슈타이너는 현대 철학과의 대결을 자유의 철학에서 한번 일단락을 딱 지어버리고 그 다음엔 신지학을 흡수하는 과정으로 들어가죠. 그게 1913년까지입니다. 1898년에 신지학을 만나서 1913년까지 대략 한 15년 정도 신지학을 흡수합니다. 신지학을 흡수해서 지구의 발달이라고 나온 책 그거는 사실은 1904년도 코스믹 메모리라고 하는 강연이다라고 했는데 그 코스믹 메모리가 1904년 강연이거든요. 그 다음 우리가 많이 보는 신지학, 신비학 개론 이런 것들 이거 다 1913년 이전, 그러니까 신지학을 한참 수용하던 시절의 글들이에요. 그리고 1913년 제명을 당합니다. 제명을 딱 당하고, 제명 당하고 나서 슈타이너가, 아유, 우는 애, 울고 싶은데 뺨 때려주네? 그러면서 바로 인지학을 차려버리죠. 예, 신지학의 미련을 끊어버리고, 야, 이거 용어도 안 되겠고, 안에 오컬티즘도 안 되겠고, 그냥 새로 하나 처리하겠다. 그러고, 인지학을 딱 선언을 하고, 14년부터 인지학을 펴나가기 시작하는데, 이때 또 하필이면 1차 세계대전이 터지잖아. 예, 코로나 터지듯이 막. 제명 당하고 세계대전 터지고 이런 시기가 이제 그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생고생하다가 18년도에 1차 세계대전 끝마치고 요때까지도 거의 신지학을 인지학으로 전환시키는데 굉장히 애를 썼던 기간이었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발도르프 학교를 딱 세우죠. 그러고 나서 발도르프 학교 세우고 나서부터 한 몇 년 동안 또 슈타이너가 한번 진화를 합니다. 그동안 인지학적인 바탕을 이렇게 세웠던 걸 기초로 해가지고 이제 농사라든가 의료라든가 이런 데로 확장하는 활동을 펴나가려고 시도를 합니다. 근데 이게 성과물이 나왔던 것은 이 강연 전까지는 별 성과물이 없다는 거예요. 이 강연을 하게 된 것도 슈타이너한테 개인적으로 큰 일이 닥치는데 1922년도에 괴테하는 방화 사건이 일어나죠. 방화 사건이 일어나면서 슈타이너가 내가 뭔가 잘못 생각했다. 내가 왜 괴테하는을 목재로 지으려고 했던가. 그리고 내가 왜 괴테하는을 내 관념의 어떤 주장으로 이렇게 형성하려고 했던가. 지금 내가 뭔가 이게 시대 과제에 대한 인식이 모자랐다라고 하는 큰 대오각성을 합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어떤 시야가 한 번 더 트이면서 23년에 괴테하는 재건에 들어갈 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석조 건물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표현하려고 하는 것도 완전히 달라져요. 첫 번째 괴테하는하고 두 번째 괴테하는은 기본적으로 상이 다른 상입니다. 근데 이 두 번째 괴테하는을 짓기 시작하는 와중에 했던 강연이 딱 요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연이 굉장히 의미 있는 게 슈타이너의 인생 마지막. 그러니까 보통 이제 사상가들이 보면 꼭지 하이라이트 치고 내려오는 사람들도 있고 예, 대기만성형으로 이렇게 있다가 끝에 한번 빗보는 사람들도 있고 강태공 같은 사람들 끝에 한번 빗보는 사람들도 있고 뭐 어린 천재로 요절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유형이 있죠. 슈타이너 같은 사람들은 죽을 때가 하이라이트였어요. 마지막에 하이라이트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슈타이너 사상의 정수를 보고 싶으면 23년도, 24년도 강연을 집중적으로 봐야 돼. 거기가 슈타이너의 정점이다. 그동안 해왔던 철학적인, 신지학적인, 인지학적인 이걸 확장하려고 했던 것들이 전부 종합되어 있는 때가 요 강연 이후부터 쏟아져 나오는 것들입니다. 요 강연 이후부터 쏟아져 나온 게 바로 역동농업에 대한 강연, 예, 그 다음에 지구인간 진화에 대한 별들의 영향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입니다. 여기에서 인지어로의 기초가 다 소개가 돼버려요. 그래서 슈타이너 죽기 직전에 역동농업, 인지어로 이런 것들을 쫙 뿌리고 가놓으니까 조금은 한편으로 다행이기도 하고 한편으로 좀 안타깝기도 한데 슈타이너 같은 이런 걸출한 영적 인물이 살아생전에 이걸 좀 많이 개발해놓고 가면 좋았을 텐데 그냥 원리만 탁 알려놓고 금방 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뒷세대들이 이거를 어쨌든 이어받아서 개성을 해서 발전을 시켜나가야 되는데 한 100여 년이 지났습니다만 슈타이너 이후에 슈타이너만한 어떤 영적 리더십이 나타났다고 보기 힘든 상황이라서 근본적인 발전이나 재해석, 예, 조금 더 한 발 더 이렇게 나아가는 확장적인 재해석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죠. 아직까지도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데 이제 한 100년 됐잖아요. 그럼 원래 한 100년 지나면 한 번씩 또 저 리셋하고 또 새로 좀 확장하고 하는 시기가 보통 100년, 120년 이런 주기로 돌아오니까 마침 코로나도 왔고 예, 여러모로 이제 리셋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좀 새로운 어떤 해석들이 가미될 수 있는 정도의 인류의 어떤 경험이 쌓인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명사적인 사실 그때그때 어떤 전환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가 있는 때가 어떤 의미의 전환기인지 알기가 힘들죠. 우리는 분명히 전환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환기가 올 거라고 하는 것을 슈타인은가 여기서 예고를 하고 있어요. 온다. 지금 같은 이런 시기가 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잘 읽어보면 묵시록 내지는 어떤 예언서 같은 성격을 띠고 있는 강연록이 이 강연록입니다. 대충 이 정도로 소개를 하고, 이런 의미가 있는 강연록입니다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지금 앉아 계신 분들이 그 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건 아니지만 저하고 같이 꾸준히 공부를 해오신 분들도 있고 오늘 처음 뵙는 분들도 있습니다. 처음 뵙는 분들은 또 사전에 인지학 공부가 어느 정도 되는지 제가 알 도리가 없고 그렇고 또 오늘 거는 지금 저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하고 있는데 촬영해서 영역해서 자막 입혀가지고 사실은 좀 국제사회에 뿌리려고 마음먹고 하고 있는 강연이거든요. 예. 근데 뭐 이렇든 저렇든 제가 평소에 안 하던 거를 할 수도 없고 하던 거를 안 할 수도 없어서 강의는 편하게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번 강연은 국제사회에 좀 알리려고 한다. 왜 알리려고 하는가 하면 요 강연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를 주변에 몇 군데 알렸을 때 해외에 있는 그러니까 영국인이나 미국인들의 반응이 한국에도 어떻게 이런 강연을 하지? 라는 거예요. 누가 이런 강연을 하지? 서구의 인지학의 베테랑들도 이걸 굉장히 읽기 어려워한다는 거예요. 이해하기도 어렵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심지어는 호언장담하기를 동양적인 전통과 연결해서 해설하겠다라고 해버렸으니 그렇게 전달이 됐을 때 그게 가능한지, 그러니까 이쪽에 어깨 베테랑 분들도 머릿속에 뭔가 상이 안 떠올랐다는 거죠. 그렇죠. 서구인들한테는 떠오르기 힘들어요. 서구인들한테는 떠오르기 힘들고 이게 뭔가 동양의 유기론하고 다시 결합이 됐을 때 조금 더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이거는 우리한테 뿐만이 아니고 서구인들에게도 새로운 담론이거든요. 새로운 내용이고 분명히 제가 오늘 하는 얘기가 뭐 얼마나 어떤 자극제가 될지 또 실제로 얼마나 쓰일지 또 제가 하는 얘기가 100% 맞다고 볼 수도 없죠. 예. 실제로 제가 좀 자잘한 이 디테일이 약한 실수도 많이 하는 편이고 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새로운 시도이고 뭔가 동양에서 어떤 담론적인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알리는 의미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는 거라서 제가 지금 여기 뭐 외국인에 앉아 있지는 않지만 어차피 외국 사람들한테 보여주려고 마음먹고 하는 강연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음양오행이고 사상이고 뭐 목화토금수 이런 거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모르니까 개념 모르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강의한다고 가정을 하고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같이 오래 공부해 오신 분들은 저 기초적인 부분을 왜 저렇게 길게 얘기하나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몇 가지 양해를 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이 문서 자체가 내용이 많아요. 두께도 꽤 두껍잖아요. 이게 5장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정말 우리가 생활에 확장해서 실용적으로 써먹을 수 있는 내용들도 많이 있는데 그렇게까지 하려면 디테일하게 봐야 되는데 디테일하게 보려면 오늘 두세 시간 하는 거 가지고는 시간적으로 택도 없습니다. 한 장 가지고 뭐 대여섯 시간씩 막 이렇게 꼼꼼히 짚어가면서 논의를 해야 건져 올릴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게 못한다는 거죠. 그렇게 못하고 이 자체가 양이 많은데 이 많은 양을 새로운 해석을 덧붙여서 두세 시간 안에 한 번에 끝내겠다라고 하는 강의이기 때문에 사실은 기획상으로는 대단히 무리한 기획이에요. 대단히 무리한 기획이라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전체적인 윤곽과 개괄을 하는 강의로 진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 윤곽과 개괄만 보여드리려고 하더라도 저로서는 굉장히 바쁘게 지금도 말이 빠르다는 걸 제가 의식하고 있는데 이보다 말 더 빨리 해야 될 거예요. 그것도 좀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양해를 구합니다. 양해를 구하고 오늘 일단 전체적인 소개를 해놓고 나서 뭐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별도로 이게 또박또박 한 장 한 장씩 끊어서 공부하는 자리들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만들어서 또 다른 공부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요 정도 얘기하고 이제 바로 이제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텍스트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유기론론적 세계관, 슈타이너가 선언했던 1894년도에 선언했던 유기론론적 세계관을 30년 뒤인 1923년도, 딱 30년은 아니지만 그 정점을 한번 철학에서부터 시작해서 철학뿐만이 아니고 모든 것을 아우르는 세계관으로서의 자기의 위용을 딱 선언한 텍스트라. 그래서 이제부터 보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 강의가 내가 이 강의를 이해했나 이해하지 못했나 하는 거는 요 앞에 있는 그림 있잖아요. 그림 다섯 개. 요거 딱 보고 얘들이 어떻게 살아 움직이네 하는 게 감이 오면 이해한 거예요. 예. 이게 지금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저기 가브리엘, 라파엘, 우리엘, 또 미카엘
의 어떤 서로 힘에 주고받는 과정, 상호작용을 색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거거든요. 색뿐만 아니고 형상으로도 어느 정도 형상도 집어넣어서 지금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좋다는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실제로 우주의 기운이 이렇게 움직인다.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하는 게 실제로 색깔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실제로 이런 형상으로 나타난다. 이런 색과 형상이 식물 속에 파고들고 광물 속에 인간의 눈을 감아도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어떤 이미지 속에 파고든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주의 실상이다. 있는 그대로의 실제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아름답게 예술적으로, 자의적으로, 내 마음대로 감성적으로 표현한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 꼴리는 대로 표현한 거 절대 아니고, 있는 그대로 실제를 묘사하려고 애를 쓴 결과가 이 그림이다라고 슈타이너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다 끝나고 나서 이 그림 딱 보고, 무슨 말인지 메시지가 막 온다. 라는 느낌이 들면, 성공한 겁니다. 자, 들어가겠습니다. 사실은 사전에 좀 고지가 되고 자료가 가서 읽고 오시는 게 제일 좋았는데 아마 한번 그래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읽고 오신 분 손 들어 봐주세요. 아, 예, 3분의 1 정도 있네요. 전혀 펴지도 않고 처음 보고 오시는 분 손 들어 봐주세요. 예, 있네요. 나머지 분들은 도대체 뭔가요? 왜 읽다 마셨나요? 이걸 하면 읽고 이거 폈다가 재미없어서 덮었다는 얘기네. 일단 구성을 보면 1장 미카엘의 상부터 시작합니다. 1장 미카엘이 가을을 대변하는 천사, 대천사예요. 근데 여기서 또 그리고 질문은 나중에 몰아서 받기로 하고 중간에 잠깐 쉬는 시간 가질 테니까요. 쉬는 시간이나 아니면 지금 강의 듣는 중에도 질문하실 게 있으면 메모지 같은 데다가 조금 적어놨다가 나중에 저한테 주세요. 그러면 강의 마치기 한 30분 전에 취합을 해서 1시에 오늘 원래 끝나기로 돼 있거든요. 본 강의 12시 반까지 하고요. 뒤에 30분을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대화를 많이 주고 받지는 못할 거예요. 어차피 지금 짧아서 그러니까 준비된 메모 질문이 들어오면 그거에 대해서 빠르게 답변해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가을부터 시작합니다. 미카엘이 가을의 대천사인데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 지천사는 뭐냐, 권천사는 뭐냐, 능천사는 뭐냐 이런 거 물으시는 분들은 저 구글을 뒤져 보시고요. 예,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신지학 강의 같은 걸 들을 때 천사의 풍계나 이런 같은 거 막 외우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쓸데없는 짓이에요. 쓸데없는 짓이고 그거는 일단은 천사의 붕괴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는 아시다시피 카톨릭에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슈타이너의 신지학에 그대로 갖다 쓸 수가 일단 없습니다. 그리고 슈타이너가 천사라고 했을 때 슈타이너 신지학 쪽에 보면 천사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뒷부분으로 갈수록 천사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천사가 뭔가부터 얘기를 하고 들어가야겠습니다. 천사가 뭔가. 천사가 뭔가 하면 얘네들이 천사예요. 이 빨갛고 까맣고 노랗고 한 이 이상한 색깔들 있잖아요. 이걸 천사라고 한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학교에 책이 있을 것 같지 않은데 혹시 우주변화에 원래 책 있나요? 교무실에? 좀 갖다 주세요. 이게 천사라는 건데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슈타이너 왈 여러 강연에서 슈타이너가 사실 이거 명시적으로 얘기를 했는데도 사람들의 머릿속에 잘 안 들어옵니다. 천사는 별기운이다 라는 거예요. 별기운이다. 그럼 이게 또 무슨 신비한 거냐? 별의 기운이 신비한 거냐? 아닙니다. 별기운이 지구에 나타날 때에는 물리학에서 말하는 힘들로 나타나거든요. 중력, 전자기력, 강한 행력, 약한 행력 이런 거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별기운이 딴 게 아니고 우리 지구인들이 느끼기에는 힘의 기본 요소 어떤 종류들로 나타나는 이게 별기운이에요. 이걸 천사라고 했던 거예요. 왜? 그게 그쪽의 문화적 개념이니까. 보이지 않게 작용하는 힘의 개념을 서구인들은 그걸 오랫동안 그래 왔으니까 그네들의 문화 속에서 그게 익숙해서 의인화된 표현으로 천사라고 하는 거죠. 천사라고 하는 건데 그럼 동양에서는 이런 별기운들이 우리 주변의 기본 힘의 요소로 작용을 할 때 이걸 뭐라고 했냐? 오행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슈타이너가 천사라고 말한 개념이 동양에서는 오행이라고 말한 그 개념하고 같은 거다라는 걸 일단 알아야 됩니다. 제가 음양오행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사주팔자부터 음양오행을 보다 보니까 이게 무슨 운명학이고 신비학인 것처럼 자꾸 접근을 해버리게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음양오행의 기본 개념부터 잡고 들어가야 됩니다. 음양이 뭐냐 하면 슈타이너도 누누이 말하지만 여기도 금빛, 은빛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금빛은 태양빛입니다. 은빛은 달빛입니다. 슈타이너가 사구성체 얘기할 때도 토성기, 태양기, 달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에테르 아스트랄이라는 개념이 인지학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인데 이게 태양과 달에 연결된 힘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태양과 달의 힘을 동양에서 뭐라고 했냐? 음양이라고 했어요. 날일 달월이잖아. 예. 양의 힘을 대표하는 건 태양, 음의 힘을 대표하는 건 달. 사실은 같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음양이라고 하는 거는 해와 달의 힘입니다. 그러면 목화토금수 이거 오행의 힘이죠. 그러면 음양오행 이게 일곱 개잖아요. 일곱 개. 태양계에서 지구 빼고 일곱 개거든요.
그러니까 태양계의 별들을 음양오행이라고 하는 거죠. 지구의 어떤 영향을 미치는 태양계의 별들, 이게 음양오행입니다. 그러니까 음양오행론 이퀄 사실은 천문학이죠. 이것부터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음양오행론은 그냥 천문학입니다. 이것이 천문학이기 때문에, 그러면 고대 서양이나 동양이나 다들 천문학에 목을 맺는데, 이거는 종교적인 이유도 있었고 문명사적인 실천적인 이유도 있었는데, 가장 실천적인 이유는 뭐냐 하면, 인간들이 일단 문명이 발달한 거는 에덴동산에서 쫓겨나 가지고 정착하고 농사짓고 이러면서 문명이 발달한 거잖아요. 그러면 정착생활을 하기 시작했을 때 곧바로 사람한테 문제가 됐다는 거는, 이렇게 채집경제하고 돌아다니다가 어디에 정착을 했다 하자마자 문제가 되기 시작한 거는 식량생산이거든요.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안 해봤던 짓을 해야 되는데, 그 단위 면적당 최대의 생산량을 뽑아내야 된다는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식물을 도구적으로 다뤄야 되잖아요. 생명을 도구적으로 다룰 줄 알아야 되는데, 생명을 도구적으로 다루려면 생명의 변화 패턴을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생명의 변화 패턴은 가만 보니까 경험적으로 날씨 변화에 따라서 동식물의 상태가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날씨 변화를 예측할 수 있어야지 농사를 짓든지 문명을 이룰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날씨 변화가 어떻게 오는가를 보니까 그냥 실정적으로 경험적으로 알 수밖에 없는 게, 해가 오래 떠 있으면 날이 덥고 해가 짧게 떠 있으면 춥구나, 이거부터 시작하는 거죠. 보름달이 뜨면 식물이 잘 자라고, 상현달에서 초성달 이런 때는 잘 안 자라는구나, 이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예. 해달의 움직임에 따라서 동식물이 영향받는구나, 토양이 영향받는구나. 그런데 조금 더 정교하게 들어가면 해달뿐만이 아니고 목화토금 수성, 각 계절에 잘 관찰되는 별들이거든요. 1월달 6월달에는 수성이 잘 관찰되고요, 3월달 8월달에는 목성, 그 다음에 2월달 7월달에는 화성, 그 다음에 4월달 9월달에는 금성이 가장 빛날 때입니다. 그리고 잘 관찰될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별 기운들이 지구에 영향을 가장 많이 줍니다. 이런 대표적인 태양계의 행성들, 이 태양계 행성들의 배치가 어떤가에 따라 가지고 해, 달과 이들의 상호작용, 음양과 오행의 상호작용, 이거에 따라 가지고 자연의 변화가 리듬이 잡히는구나, 예, 사람들이 이걸 알아냈거든요. 그래서 대기상의 변화는 10단계로 변하고 대지의 변화는 12단계로 변한다. 이게 천간지지잖아요. 10천간 12지지. 근데 현실적으로는 대기의 어떤 그 기운과 대지의 기운이 상호작용해서 결국 이 종합값을 우리가 받으면서 살아간다. 그래서 상호작용했을 때는 10천간은 인간한테 올 때에는 다시 서로 쌍을 지어가지고 음양끼리 짝을 맞추어서 다섯 개 기운으로 변화된다. 이게 오운입니다. 오운. 그리고 12개 12지지는 쌍을 맞춰가지고 여섯 개의 기로 변한다. 이게 육기 개념입니다. 그래서 오운 육기가 결국은 인간한테 종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심신의 변화를 일으켜가면서 산다. 근데 이 오운 육기가 인간한테만 아니고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 토양, 식물, 동물, 또 근본적으로 이 오운 육기의 영향을 받으면서 변해간다. 이건 이제 동양 버전이고요. 이와 같은 이해를 동양만 한 건 아니죠. 서양은 서양 나름대로의 개념과 인식 틀을 가지고 했고, 동양은 동양대로. 이걸 가지고 만들어낸 게 달력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고대의 달력은 하나같이 단지 시간 계산하는 게 아니고 시간에 따른 기운의 성질의 변화, 요거를 표시할 수 있도록 표기가 됐던 거예요. 우리 같으면 간지력이죠. 간지력. 올해가 무슨 해죠? 경자년. 올해 경자년입니다. 경자년이다. 그러면 벌써 대기에서는 올해는 금기운이 주도하는 해입니다. 해가지고 오운상 금기운이에요. 그 중에서도 양금이 앞서기 때문에 금기운이 강한 해예요. 대개 금기운이 강한 해다. 그럼 도대체 금기운이 강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데, 그건 이제 음양오행 공부한 분들은 좀 짐작할 수 있을 테고, 요 아래에 오히려 이게 땅의 기운과 관련해가지고는 좌우군화, 땅이 더워요. 올해는 땅에 열이 많습니다. 열 많은 해가 된다는 얘기는 그 바이러스 창궐하기 좋은 때입니다. 바이러스 창궐하기 좋은 때고, 근데 6개월 뒤에 여름을 지나가고 나서부터는 땅 기운마저도 금기운으로 변해버립니다. 그러면 올해 하반기 쪽에는 금기운이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전부 금기운으로 이게 통일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런 해가 좀 위험해요. 한쪽의 기운으로 쏠리잖아. 그러면 금기운에 의해서 상하는 기운들이 있는데 이 상하는 데들에서 이제 재앙이 생기는 거지 라고 옛날 사람들은, 올해 경자년이다 그러면 딱 이해했단 말이야. 옛 사람들은 경자년을 그냥 까만 건 글씨 하얀 건 종이 이렇게 본 게 아니고 이게 정보를 준다는 거예요. 올해 별기운들이 이렇게 움직인다. 그럼 경자년을 한번 그려봐라. 그러면 이런 식의 그림으로 그릴 수 있다는 거예요. 경자년만 있는, 경자년은 해고 달도 있고 날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이 간지가 최소한 3중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보다 훨씬 복잡한 그림 나오겠지. 예. 이런 식으로 역법이라고 하는 게 단순하지가 않다. 사실은 마야의 달력이 됐든 메소포타미아의 달력이 됐든 옛날식 표기는 하나같이 그것을 별자리로 표기를 하든 아니면 어떤 기운으로 표기를 하든 실제적인 어떤 기후 변화, 대기의 변화, 대지의 변화를 알아볼 수 있는 어떤 기호로 달력을 표기했다는 거야. 그렇게 표기를 하고 이제 그 달력을 보고 올해는
어? 어떤 기운이 세지겠네? 그러니까 농사를 지을 때 뭘로 쓰고, 예. 주로 곡물을 쓸 때도 뭐 상대적으로 밀을 심어야 될지, 뭐 밀 중에서도 호밀을 심어야 될지, 그냥 밀을 심어야 될지, 뭐 옥수수가 잘 될지 감자가 잘 될지 이런 것들을 예측하고 농사를 짓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다들 천문에 매달렸다는 겁니다. 동양이고 서양이고 모든 종교와 학문의 스타트는 그냥 천문에서 시작합니다. 일단은 이게 대기 변화를 알아야지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물론 이제 유목민들 같은 경우에는 어딘가로 이동을 할 때에도 이 별자리가 하나의 인디케이터 역할을 하잖아요. 별이 어느 방향에서 뜨면 이게 동서남북을 알려주기도 하고 그보다 훨씬 정교한 좌표의 역할을 그 항해를 할 때에도 별자리 못 읽으면 항해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별자리는 인간에게 이동의 좌표 역할도 해주고 날씨의 변화의 어떤 지표 역할도 해주고 그게 전부 천문학에 오려냈다. 그럼 천문학에 오려나면 별이 이동하는 거에 따라서 어떤 기운들이 변하는 거 이걸 천사라고 한 거예요. 이걸 서양인들은 천사라고 했던 거고 예, 동양인들은 그러면 이 변화들 중에서 대범주 변화도 있을 거고 소범주 변화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대범주 변화는 대천사라고 하는 거죠. 작은 변화를 일으키는 것들은 그냥 천사라고 하고 그럼 천사는 1년에 365일이면 365천사가 있는 거지. 그럼 대범주는 대표적인 게 시간 개념에서 대범주 중에 대표적인 거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사계절의 대천사들인 거예요. 계절을 관장하는 천사, 그걸 대천사라고 하는 거예요. 한 계절을 관장하는 천사. 그래서 봄을 관장하는 천사 라파엘, 여름을 관장하는 천사 우리엘, 가을을 관장하는 천사 미카엘, 겨울을 관장하는 천사 가브리엘 이렇게 네 천사의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그러면 우리식으로 이름 바꿔도 되겠네요. 그럼 라파엘의 동양 버전은 목, 우리엘의 동양 버전은 화, 이렇게 되는 거죠. 미카엘의 동양 버전은 금, 가브리엘의 동양 버전은 수,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 빠졌네, 토. 맞아, 하나 빠졌어요. 서양 애들이 핵심적으로 토 개념이 없어요. 토가 있다는 건 알았는데 토를 정의하거나 활용을 못했어요. 정의하거나 활용 못하는데 있다는 얘기를 슈타인에서 계속하고 있어요, 이 안에서. 근데 그 서구에서는 정의하거나 활용하지 못했던 그 토를 동양에서는 토라고 정의를 하고 있죠. 정의하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동양에서도 토는 특별합니다. 보이지 않는 배후에서 작용하는 힘이거든요. 겉으로 나타날 때는 네 개밖에 안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워낙에 서구 애들은 어떤 체와 용, 바탕과 현상, 이런 것들 중에서 특히 눈에 보이고 현상화돼서 나타나는 기능 중심으로 파악들을 하거든요. 서구의 전통 자체가. 예. 배후의 힘, 이런 것들까지 들어가기에는 문화적으로 이 있는 거 없는 거 중에서 없는 거에 대한 사고는 예, 문화적으로 거의 없다는 거예요. 서구사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배후 힘들에 대해서는 개념화가 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세 종류로 제가 이제 미리 사전에 좀 이렇게 먼저 깔고 들어가는 게 이야기가 쉬우실 것 같아가지고 그냥 결론에서 봐도 되는 거지만 먼저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그럼 봄의 목기운, 여기서는 라파엘이라고 하는 게 뭐냐? 어떤 기운이냐? 하면 상승하는 기운입니다. 내용적으로 얘기하자면 만물이 상승하는 기운이다.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수직으로 위로 뜨는 기운이다. 근데 겨울이라고 하는 이 계절 자체가 봄에 그러면 뭐가 뜨는데? 그러면 겨울이 꽝꽝 얼어있는 계절이잖아요. 뭔가 꽝꽝 얼어있고 응축되어 있었던 그 어떤 것을 땅을 뚫고 올라오게 만드는 기운이 봄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대칭되는 애가 있잖아. 봄하고 대칭되는 작용 가을이잖아. 그럼 봄이 이렇게 올리는 거라면 가을은 이렇게 끄집어 내리는 거겠네. 예, 대칭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럼 그 다음 봄에 이렇게 끄집어 올린 다음 여름이 되면 이걸 퍼뜨립니다. 그러면 이거하고 대응해서 겨울을 생각하면 되죠. 겨울은 그럼 퍼뜨리는 게 아니고 모으겠네. 그러면 우리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말하자면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여기가 겨울, 여기가 여름, 여기가 봄, 여기가 가을. 방위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있을 텐데 이게 동양의 부철지리도는 이 방위거든요. 이쪽이 북쪽, 이쪽이 남쪽이에요. 우리가 보통 교과서에서 보는 거하고 동서남북이 뒤집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우회전을 하게끔 돼 있죠. 우회전을 하게끔 돼 있는데 동양 개념으로 하면 목, 화, 금, 수잖아요. 예, 이게 힘을 그림으로 표현을 해보자면 얘는 방향이 이렇게 되고 얘는 방향이 이렇게 되고 얘는 방향이 이렇게 되고 얘는 방향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 화살표로 얘기하자면 저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힘의 방향을 사실은 현대 물리학에서도 이 힘들을 개념화하고 있기는 해요. 이걸 뭐라고 하는가 하면 전자기력, 이걸 중력, 이거를 약한 행력, 이걸 강한 행력이라고 그래요. 힘의 방향에 이런 걸 두고. 물론 오늘날 과학은 유물론이기 때문에 이거를 물리적으로만 이해했지 이것이 인간의 심신에 어떻게 영향을 주고 심지어는 태양계 움직임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나 이런 거는 꿈도 안 꾸죠. 과학은 심지어는 우리가 신이라고 부르는 어떤 힘들이 어떻게 움직이나 이런 걸 연결할 생각도 안 하죠. 생각도 안 하지만 과학도 어쨌든 이 힘의 방향들을 파악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파악하고 있고 지금도 써먹고 있죠. 현실에서 기술적으로 써먹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써먹고 있습니다만 그 이상의 확장은 안 하고 있다. 자,
요렇게 이제 그러면 천사 이제 우리 머릿속에도 지워야 될 게 천사에 대한 신비적 혹은 문화적 인상들입니다. 예. 신비주의적 인상 빨리 지워야 되고 그 다음에 문화적인 인상도 지워버려야 됩니다. 문화적인 인상이라 하면 이제 가톨릭 기독교에서 천사를 뭐라 뭐라 정의 해놓은 그 풍계와 위계를 정해놓은 거를 마치 하나의 스탠다드 기준인 것처럼 자꾸 생각해버리면 슈타이너가 말하고 싶은 실제적인 자연의 어떤 변화 동력으로서의 천사들의 움직임이 못 쫓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빨리 머릿속에서 떼버려야 됩니다. 떼버리고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동양의 음양 오행 같은 식으로 치환해서 보는 것들이 훨씬 이해가 빠릅니다. 자, 내용으로 들어갔어요. 동양의 음양오행을 하시는 분들도 이 책은 황제 내경을 요약해놓은 책이에요. 우주 변화의 원리라고 1960년대 한동석이라는 한의사가 쓴 책인데 황제 내경의 내용을 요약해놓은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도, 실제로 밤하늘에 별들 사이에 기운을 주고받는 게 사람이 눈으로 보듯이 볼 수 있다 그래요. 떠올릴 수 있다. 떠올리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된다 하고 그려놨어요. 이게 이런 종류의 그림하고 본질적으로 동일한 그림이라는 거예요. 별들이 주고받는 힘의 성격을 색깔로 표현해놓은 거거든요. 이거는 1년 전체로 표현해놓은 거고 이거는 계절별로 표현해놓은 거예요. 이 두 개가 동질적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동양에도 이런 거 있었다니까요. 이게 이쪽의 전유물이 아니라니까. 예. 오히려 예, 동양에서는 이게 제가 아까 황제내경의 요약이라 그랬잖아요. 이 색깔을 한동석이 만들어낸 게 아니고 황제내경의 이런 색깔입니다 하고 기백하고 황제하고 주고받는 내용을 그냥 그려만 놓은 거예요. 옛날부터 있었다는 거죠. 이런 이해가. 그래서 제가 이 책을 굳이 보여드린 이유는 아까 드린 말씀 천사의 움직임이라고 하는 건 실은 오행의 상호작용하고 똑같다. 내용적으로 똑같은 거다. 이거를 확인하고 들어가려고 같은 게 있었다라고 하는 걸 보여드리려고 이제 말씀을 드린 겁니다. 1장부터 5장까지 있는데 1장 가을부터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여 미카엘의 상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슈타이너가 따로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물어봐야 되는 거죠. 왜 가을부터 시작하냐? 왜 가을부터 시작하냐? 라고 하는 문제. 지구가 봄, 여름, 가을, 겨울 1년에 네 계절을 겪듯이 만약에 이 지구 전체를 우리 한 인간이 봄, 여름, 가을, 겨울 네 계절을 겪듯이 지구 전체를 이 우주에서의 삶에 있어서 마치 우리 같은 한 인간이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죠. 지구가 인간이다. 그럼 지구가 겪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우주의 사계절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우주의 사계절, 우리가 한 인간이 겪는 사계절의 힘,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어떤 힘이 너무나 다르듯이 우주의 사계절도 각각 다른 양상, 다른 환경을 구성할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했을 때 이 우주의 사계절이나 우리 개인이 겪는 사계절이나 본질적으로는 동일한 게 재현되는 건데 이거를 인지학, 신지학 버전에서는 특히 슈타이너 버전에서는 뭐라고 이름을 붙여놨는가 하면 여기를 토성기, 여기를 태양기, 여기를 달기, 여기를 지국이라고 해놨거든요. 그리고 지금처럼 오장육부 사지 멀쩡한 이런 오장육부로 그 신진대사가 돌아가고 사지로 힘을 쏘고 직립해 있는 이런 인간은 지국이의 인간이라고 봐요. 인간은 우주의 모든 어떤 상태에서 다 있어왔지만 토성기 때도 인간은 있었고 태양기 때도 인간은 있었고 다 있었지만 지금 같은 이런 성질과 형상을 갖춘 인간은 지국이의 인간이다라고 봅니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요때는 몸과 마음의 분리가 없었고 요때 몸과 마음이 분리가 됐고 요때 몸원형 삼재가 이루어졌고 여기서부터 감각이 발달돼 나와가지고 사지발달 신경발달이 이루어지면서 요때부터 직립했고 요때부터 양성생식하고 요때쯤 들어와가지고 아틀란티스인 딱 들어오면 우리 같은 인간이 튀어나온다. 그래서 우리 같은 이런 인간이 인지학에서는 지구 역사에서 그닥 이렇게 생겨먹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게 그닥 오래된 일이라고 보지 않는 거죠. 우리가 문명이라고는 얘기하지만 문명사 아무리 거슬러 올라가도 만년 이상 거슬러 올라가면 아무것도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슈타이너가 다루고 있는 역사도 사실은 7천년 전부터만 다루고 있고 그 이전사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어요. 말 안 합니다. 근데 대략 한 7천년 전부터가 후기 아틀란티스 시대라고 보고 그때부터 문명사라고 봐요. 그럼 우리는 지금 후기 아틀란티스인들인 거죠. 인지학 버전으로 아리안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용어 때문에 괜히 슈타이너가 인종주의 어쩌고저쩌고 이런 오해도 많이 삽니다. 아리안, 괜히 히틀러도 같은 말 써가지고 그 아리안하고 이 아리안하고 아무 상관없는데 그래서 어쨌든 지국이 인간을 가정하고 모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사구성체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할 때 물체, 에터르체, 아스트랄체, 자아체 네 가지 얘기를 하잖아요. 각각 물체, 에터르체, 아스트랄체, 자아체가
각각의 시기에 구성되는 힘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삼원, 몸혼영, 삼원을 갖추고 몸혼영이 여기서 각각 분화돼 나왔고 이 세 개를 포함하고 있으면서 자아를 완성시키는 과제를 가지고 있는 지구기 시대의 존재들이다라고 보는 거죠. 우리의 현 위치가 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슈타이너가 그러면 이거 내천사를 가지고 얘기할 때 우리의 현 위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현재 이 위치를 가지고 오게 한 거가 어디냐 했을 때 여기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천사 미카엘이다. 미카엘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미카엘 1장이 가을에서 시작을 하고요. 2장은 크리스마스로 넘어가고요. 여기로 넘어가고 3장은 라파엘로 넘어가고 요 봄으로 넘어가고 4장은 이쪽으로 갑니다. 오른쪽으로 한 바퀴 도는 식으로 얘기를 전개해 나갑니다. 계속 이제 바로 그냥 진도 나가겠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그냥 다 생략하고 중요한 것만 짚어 나가겠습니다. 6페이지 봐주세요. 위에 10 빼고 하나 둘 세 번째 문단에 이러한 일련의 순환은 과거에 더 뚜렷이 자각 될 때 축제로 기념되곤 했는데 사람들이 이 1년 순환을 사실은 영안이 트인 사람들 지도급의 사람들은 이걸 인식하고 있었지만 일자무식이고 하루하루의 생존에 쫓겨있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이런 걸 이런 원리를 인식하지 못했을 거 아닙니까 과거에 말하자면 백성들이 어떤 지력이 떨어지는 백성들도 이거를 이해하고 활용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어쨌든 리더들이 대중용, 백성용을 개발하려고 애를 썼을 텐데 그게 바로 풍속명절, 축제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풍속명절 축제를 만들어서 알건 모르건 그 절기에 맞는, 그 날씨에 맞는 어떤 행위를 하도록 하나의 의례를 만들어 놔가지고 그 의례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1년 순환을 사람들이 몸에 익히고 그때그때 그때 맞는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식으로 이제 절기와 풍속명절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옛날에는 축제로 기념되곤 했는데 다른 면이 있다. 자, 그럼 겨울 동안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얘기를 시작할 때 겨울부터 시작합니다. 이것도 재밌는 거죠. 지금 미카엘 얘기를 하겠다 그래놓고 말 시작할 때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동양도 모든 얘기를 할 때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왜겠습니까? 이거를 만물의 근원으로 보는 겁니다. 동양에서 목화토금수가 있지만 동양의 논리는 딱 이렇습니다. 요 바깥으로 목화토금수 다섯 개가 있는데 다섯 개 중에 네 개는 바깥에 보이는 거고 그게 수목화금이죠. 한 개는 보이지 않는다. 그게 토입니다. 보이지 않는 토가 하는 역할은 어떤 위치하고는 상관없이 얘들의 변화 과정을 끌어당긴다는 거예요. 변화를 일으키는 동력, 그게 토다. 바깥으로 현상으로 나타날 때는 네 가지 상태로 나타난다. 변화의 상은 네 가지로 나타나고 변화를 일으키는 동력은 토가 그 역할을 한다 이렇게 봅니다. 한마디로 토는 뭐든지 섞어주는 힘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섞는다 했을 때도 자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얘들을 섞으려면 섞는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오른쪽으로 돌리기, 하나는 왼쪽으로 돌리기. 맞잖아요. 근데 오른쪽으로 돌릴 때하고 왼쪽으로 돌릴 때하고 힘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죠. 어떤 거를 왼쪽으로 돌려버리면 힘은 위로 튀어오르게 돼 있어요. 오른쪽으로 돌리면 힘은 밑으로 파고 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힘의 방향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섞는다 했을 때도 섞는 거에 효과가 달라져요. 왼쪽으로 돌리면 뿜어내게 됩니다, 힘을. 근데 오른쪽으로 돌리면 안으로 머금고 응축시켜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토의 역할은 이렇게 힘을 뿜든지 이걸 유도하는 게 토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의 어떤 여기에 겨울이 있다. 겨울의 힘을 쫙 끌어당겨가지고 뿜어내게 하면 어떤 상태가 극에 달하면 반대 상태로 전환되잖아요. 예. 그럼 겨울의 힘을 쫙 뿜어내게 하면 여기 그럼 토가 있다는 얘기야. 예, 품어가지고 다른 상태로 뿜어내버리는 거. 전환을 시키는 역할이죠. 화이트홀, 블랙홀로 비교하자면, 통로 역할을 하는 웜홀. 웜홀이 한쪽은 빨고 한쪽은 붉고 해가지고 통로 역할을 하잖아요. 바로 이런 웜홀의 역할을 하는 게 토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네 군데의 토가 모서리에 배치가 돼 있겠죠. 모서리에서 작용을 하는 식으로 배치가 되겠죠. 이건 보이지 않는 작용이라고 보기 때문에 바깥에는 안 쓰는 겁니다. 그래서 동양에서 보통 오행도를 그릴 때는 중앙에다가 토를 딱 갖다 박아요. 중앙에다 토를 갖다 박고 이건 배후에서 작용하는 힘이다 이래버립니다. 동양도 서양도 얘기를 시작할 때 다 여기서 시작합니다. 슈타인도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겨울 동안에 대지는 근원적 존재들의 영돌로 뭉쳐있다 라고 얘기하고 여기서부터 시작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목화금수 중에서는 이게 수죠. 수. 왜 그러냐 하는 건 나중에 다 말씀드릴게요. 다 지금 일일이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동양에서는 오행의 성질에다 숫자도 붙여놨어요. 그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숫자 1, 1이 모든 운동의 시작입니다. 1, 1이 오행으로 뭔가요? 수입니다. 그 다음에 2는 화, 3은 목, 4는 금 이렇게 되는 거죠. 바로 이 순서, 수화목금의 순서가 실질적인 어떤 기운의 발생 순서라고 동양에서는 봐요. 그래서 1, 2, 3, 4가 붙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양에서는 숫자의
요 순서 자체가 임의로 정해진 게 아니고 자연에서 기운의 발생순이 이렇게 돼 있다라고 보는 거. 예. 이를 동양에서 일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수라고 얘기하는데 이 일의 의미가 뭔가 하면 태극이에요. 일은 태극. 태극이라 하면 그럼 태극의 정의는 뭔가? 이 세상은 결국은 음양의 변화인데 이 음양이 펼쳐질 때도 있고 아직 전개되기 전에 씨앗의 형태로 있을 때도 있다고 보는 거죠. 바로 똘똘 뭉친 이 원형적 씨앗의 상태, 요게 태극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똘똘 뭉친 원형적인 씨앗의 상태, 이게 하나의 현상으로 나타날 때에는 기운을 띈 현상으로 나타날 때에는 수기운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만물의 근본은 수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현상의 변화들이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은 다 수의 변화다. 그 얘기가 여기도 나옵니다. 여기에도 슈타이너도 우주에서 보면 지구는 결국 하나의 물방울이다. 근데 그냥 물방울이 아니고 일종의 수원과 같은 물방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바로 그걸 동양에서 수라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게 개념적으로 동양에서 말하는 태극 개념이에요. 태극 개념은 음양이 뭉쳐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얘가 분화가 되겠지 이제부터. 그 분화되는 양상이 있고 다시 수로 돌아오는 통합되는 양상이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여기에 어떤 하나의 근원적인 상태가 있고 여기에서 1차 분화, 여기에서 2차 분화 됐다가 여기서 1차 통합, 여기서 2차 통합되면서 원점으로 돌아오는 식인 거예요. 한 바퀴 도는 거죠 이렇게. 자, 요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 근원적 존재들의 영들이 뭉쳐있다. 겨울에 요때부터 시작합니다. 봄이 되면 지금 가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가을 얘기 안 하고 겨울 봄 얘기하면서 애들로서 들어옵니다. 나일숨을 쉰다. 근원적 존재들이 바깥으로 뿜어져 나온다 그랬습니다. 태극이 분화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네, 날이 더워지니까. 그러면 이 근원적인 존재들이 무덤에서 빠져나와. 무덤에서 빠져나온다. 이 무덤이라고 하면 비활성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비활성 상태에서 활성 상태로 돌아간다는 거죠. 대기중으로 솟구쳐 오릅니다. 제가 솟구쳐 오르는 힘이라 그랬잖아요. 뭐. 그 다음에 여름이 다가오면 그들은 점점 더 별들과 별들의 운동 때문에 형성되는 질서를 그 행위 속에 수용한다. 여기서 슈타이너가 앞으로 요 텍스트에서도 계속 우주의 힘, 별의 힘이라고 얘기할 때 그거는 인지학 용어로는 아스트라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거의 실제적인 의미는 그러니까 두 개의 양극을 슈타이너는 하나는 지구의 힘. 지구의 힘이라고 자꾸 얘기하는 게 사실은 이 수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주의 힘이라고 자꾸 얘기하는 건 이 분산적 힘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역동농업에서는 뭐라고 표현되는가 하면 이쪽을 전기체라고 하고 이쪽을 성기체라고 해요. 역동농업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자 그러면 그 뒤에 이제 생명력이 급격히 솟구칩니다. 소용돌이 치는 운동 속에 그들은 항성의 패턴과 식물의 운동 법칙 같은 것들을 상호작용에 의해 됩니다. 여기가 달기인데 요 달기 때 식물 성장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거든요. 그러다가 가을이 오면 대지를 향해 방향을 바꿉니다. 내려 꽂히는 기운이 작용합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6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게 바로 1년 순환 전체의 힘의 작용상을 일단 잡아줍니다. 7페이지 넘어갑니다. 7페이지에서 중요한 것은 지구상 맨 첫 번째 문장 지구상에 해가 떠오른 것이면 우리는 그 열과 빛의 효과를 나눈다라고 얘기하면서 어쩌고 저쩌고 얘기가 나옵니다. 이거 길게 얘기 못해서 죄송하긴 하지만 이게 모든 어떤 동서양의 경전에 이게 다 나옵니다. 서양 경전에서는 대표적으로 이 열과 빛의 효과, 이 열과 빛의 상태 변화, 그걸로 만물이 다 이루어지고 만물의 운동 변화도 실은 열과 빛의 상태 변화다라는 선언이 성경에도 나오고 주역에도 나옵니다. 성경에는 요한 복음의 1장 1절부터 5절까지 사이에 나오죠. 태초에 말씀이 있었나니 그가 하느님이었고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만물이 그로부터 지은 바 되지 않은 데가 없었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 말씀이 빛이 된다 그러죠. 빛이 되어서 말씀으로부터 생명 창조가 되고 그것이 빛이 돼가지고 사람한테 들어왔는데 사람이 무지해서 어둠이 빛을 몰라봤다 그러잖아요. 그걸 몰라봤다는 건 우리가 빛과 열로 세상의 모든 운동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사실 아무도 별로 한마디로 이게 빛과 열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나의 뼈다귀도 빛과 열의 변형이고 나의 살도 빛과 열의 변형이라는 거예요. 빛과 열들이 어떻게 이합집산되면 이런 식으로 만물 분화가 일어난다? 그 아무도 생각 못하고 살고 있다. 그게 사람에게 들어와서 지혜가 되었으나 어둠은 빛을 몰라봤다라고 하는 요한 그 복음의 얘기입니다. 이 요한 복음에 나오는 얘기를 문장으로가 아니고 하나의 부호로 표시해 놓은 게 동양의 복희팔계예요. 복희팔계에 보면 논리적으로 요한복음에서 얘기하는 거고 순서도 똑같게 해석될 수밖에 없는 괴의 배치를 가지고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빛과 열에 대한 얘기는
실은 고대 경전에 이미 다 나오고 있는 얘기다. 결국은 보세요. 이 수라고 하는 근본적인 어떤 존재 상태를 빛과 열의 상태가 더워졌다 차가워졌다 하면서 변화시키는 거예요. 네. 수라고 하는 그는 존재 상태가 있는데 얘한테 어느 정도의 온기가 가는가에 따라가지고 얘가 고체가 되기도 하고 기체가 되기도 하고 액체가 되기도 한다는 거죠. 결국은 사실 따지고 보면 고체, 액체, 기체라고 하는 거 똑같은 H2O지만 예, 온도가 떨어지면 고체가 돼버리고 온도가 적당하면 액체가 되고 온도가 높으면 기체가 되는 거잖아요. 만물의 세 가지 상태가 실은 예, 근원 상태하고 빛과 열 이거 가지고 이루어지는 거다라고 봅니다. 자, 그래놓고 이런 식으로 해서 세상이 굴러가는데 7페이지 하단에 보면 그런데 이거를 자연의식만으로 자연에서 일어나는 형태만으로 경험할 수 있다면 우리한테 별 의미가 없다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아 세상이 목화금소에 의해서 이렇게 구조화돼 동양이라는 토가 뒤에서 배후조종하면서 이런 이런 변화를 일으키네 행성들이 이렇게 움직이네 라고 하는 걸 외부에 대한 관찰을 통해서 이해하는 거잖아요. 즉 바깥의 일이지 내 일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내 안에서도 일어나는 일이다. 자연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곧바로 내 심신에서도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하는 자의식으로 전환을 시켜야 비로소 있는 그대로 실제로 볼 수 있게 된다는 이렇게 자의식으로 전환시켰다. 즉 우주 자연이 돌아가는 원리나 패턴하고 나라는 이 개체가 같이 돌아가네. 이게 바로 나와 세계의 통합이잖아요. 이 나와 세계의 통합을 슈타이너는 영적이라고 한 거거든요. 나와 세계의 통합을 실제로 리얼하게 인지하면서 살아가는 이 삶을 영적인 삶이라고 얘기를 했던 거거든. 이제 그렇게 자연에 대한 어떤 관찰만으로 이걸 보면 안 되고 자기 존재의 변화 문제로까지 끌어들여서 봐야 된다. 그 얘기를 7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넘어가면 특히 어떤 시기에는 이 자의식이 강력하지 못하면 사람이 또라이가 된다라는 얘기를 나중에 합니다. 네. 이 자의식, 돌아가는 천사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특정 천사의 힘에 끌려가 버리면 인간이 미쳐버린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특정 시기에는 더더욱 이 자의식적인 전환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 특정 시기가 사실은 요때입니다. 요때. 요때에는 자의식을 강화시키지 않으면 사람이 또라이가 된다라는 얘기를 뒤에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8페이지인데요. 이제부터 가을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자, 세 번째 문단. 오늘날 영지역 지식을 잃은 사람들은 무언가 매우 강력한 것을 나타내는 그림을 경험하기 위해 실험하고 있다. 성 요한의 파도. 이게 사실은 하지예요, 하지. 여기서 계속 나오는 성 요한의 만조라고 하는 게 하지를 뜻하는 겁니다. 그럼 하지는 여기잖아요. 정점일 거 아닙니까? 요 정점이 지나가고 나면 1월달이 동양의 자축이며 진소음이 하면 여기서부터 1, 2, 3, 4, 5, 6 이렇게 쓰죠. 7, 8, 9, 10, 11, 12. 그런데 이거는 음력이고 양력으로 하면 한 칸씩 더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음력 11월이 양력 12월인 거죠. 예. 양력이 한 칸 빠르게 나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7, 8, 9월이 동양으로 치면 4, 5, 미 임묘진 신유술 해자추 이렇게 있는데 슈타이너가 여기서 7, 8, 9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는 요거잖아. 미신유 이 시기를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12간각에서도 그렇고 동양에서는 오뉴교에서도 그렇고 요 사이가 굉장히 중요한 때예요. 왜 굉장히 중요한가 하면 여기를 축으로 해가지고 음권 양권이 나뉘잖아요. 왼쪽은 동양식으로 말하면 목화잖아요. 양이죠. 오른쪽은 금수잖아요. 음이죠. 목하고 화 각각이 다 다르지만 이거를 또 크게 나눠서 보면 음권 양권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러면 요 시기도 중요하고 요 시기도 중요합니다. 요 시기는 음에서 양으로 건너가는 시기죠. 요 시기는 양에서 음으로 건너가는 시기죠. 음양이 뒤집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크게 요 틀이 나중에 요 뒤에서 혹시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옛날에는 인간은 여기에서만 착상이 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1년 내내 인간이 임신하는 게 아니고 그 옛날에는 여기에서만 착상이 됐다 그럽니다. 이거 동물들한테는 지금도 의미 있습니다. 소뿔정폭제 이 시기 지나고 빼야 됩니다. 이 시기에 있는 땅 기운을 모아내지 않으면 소뿔정폭제 효과 없어요. 예. 이때만 모았다가 그냥 뺐다 안 됩니다. 이때 지나서 묻어서 뺐다 그것도 안 돼요. 반드시 이 시기를 포함해야만 소뿔정폭제 효과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에테르 기운, 아스트랄 기운 이런 것들이 여기서 섞입니다. 제가 토가 네 군데 있다 그랬잖아요. 네 군데 있는 토 중에서도 중요한 토가 이 두 군데 토죠. 예. 얘는 양 안에서 전환시키고 얘는 음 안에서 전환시키지만 이 두 군데 토는 음양 자체를 전환시켜버리잖아. 그러니까 이 두 개가 확 더 중요한 토의 역할을 해요.
게다가 이 두 개는 상호작용, 모든 것들은 마주보는 애들이 상호작용하게끔 돼 있는데 얘는 상호작용을 해서도 토예요. 충미 습토라고 하거든요. 각각도 토고 상호작용해도 토입니다. 근데 여기는 각각은 토인데 상호작용하면 수로 변해요. 6개 개념 애들은. 어쨌든 7, 8, 9월이 다가오면 그 7, 8, 9월에 미신유를 얘기하는 겁니다. 동양식으로 얘기하면 바로 여기. 근데 여기서 9월까지 얘기를 하고 있지만 뭐 9월은 결과적으로 중요하지만 9월보다도 변화에서도 더 중요한 건 요 두 개 사이에서 일어나요. 12감각을 엿다가 배치를 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12감각도 여기서부터 시작하거든요. 촉각, 생명감각, 운동감각, 균형감각 요거죠. 근데 요걸 보통 하위감각이라 그러죠. 우리 의지로 타고 태어나는 거라 가지고 자기는 잘 자각을 못하는 감각들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중위감각으로 넘어가 가지고 우리가 인식하기 좋은 감각들이 옵니다. 후각, 그 다음에 미각. 근데 요렇게 계속 안 가고 이쪽으로 와요. 시각, 열감각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중위감각이다. 한마디로 요게 중위감각입니다. 이게 하위감각, 중위감각, 요거 상위감각이에요. 중위감각들을 써보자면 후각, 미각, 시각, 열감각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네 가지가 후각이 인간의 내면의 의식하고 연결이 될 때는 후각하고 뭐하고 연결이 된다고 하는가 하면 의식혼하고 연결된다 그래요. 의식혼. 그러면 미각은 오성혼하고 연결된다 그래요. 시각은 감각혼하고 연결된다 그래요. 열감각은 아스트랄하고 연결된다 그래요. 그럼 얘네들의 공통점은 뭡니까? 사실은 감각혼도 아스트랄의 변형일 뿐이거든요. 이거 인지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감각혼이 아스트랄이 살짝 고도화된 것 뿐이지 예, 본질적으로 같은 놈이에요. 본질적으로 같은 놈인데 요거의 공통점은 이거 다 필 개념이에요. 감성 개념이라고 우리가 마음이라고 부르는 거. 그러니까 잘 지각되는 것들이죠. 예, 잘 인식되는 것들입니다. 사실은 하위감각도 상위감각도 이거는 영적이라서 인식이 잘 안 되고 예, 이거 무의식적이라서 인식이 잘 안 되는데 요 중간은 인식이 잘 되거든. 인식이 잘 된다고 설명하는데 이게 다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리가 평소에 말하는 마음의 구성물들인 거죠. 다시 이쪽 버전으로 돌아와서 얘기를 하자면 여기가 바로 변화가 주되게 일어나는 데이기 때문에 인간한테도 강렬하게 의식이 된다는 거예요. 축하고 미하고 상호작용하고요. 이거 12감각 공부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실제로 12감각도 이렇게 상호작용한다고 서로 끄어가지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12감각에 나와있는 서로 상호작용하고 있는 버전 그게 동양에서는 6기 버전이에요. 예. 6기 버전인데 뭐 이거는 다음에 기회 있으면 또 하기로 하고요. 충미 요 라인하고 인신 요 라인을 6기 버전을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축하고 미가 상호작용을 하면 여기서 토작용이 일어난다 그래요. 토화작용이라고 합니다. 토화작용이라는 건 뭐가 섞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큰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큰 변화가 일어나면 그 다음에 여기 가가지고 여기가 인하고 여기 신인데 인신 요 인신을 6기에서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인신상화라고 합니다. 인신상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화라고 하는 거는 솟구치는 힘인데 화가 두 종류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두 종류가 있다. 화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지구상의 화는 대표적으로 태양빛이죠. 태양빛인데 태양빛도 두 종류가 있다 그래. 태양에서 지구로 직접 오는 빛이 있고 지구에 와서 부닥쳐서 바깥으로 열이 튀어나가 버리는데 튀어나갔던 빛이 어느 시기에는 이 지구 바깥에 천경이라고 합니다. 이건 묵자의 개념인데 지구 바깥에 태양계 어디쯤에 보이지 않는 막이 쳐져 있어가지고 지구에 왔던 열이 태양빛이 반사돼서 나가면 다른 계절에는 흩어지고 없는데 이게 어떤 특정 계절에는 지구 바깥에 있는 천경에 이 열이 부닥쳐서 지구를 한 번 더 때린다는 거예요. 복사열이 생긴다는 겁니다. 열이 이중의 열이 온다는 거예요. 보통 같으면 지구가 태양의 열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지구가 튕겨냅니다. 그러면 이제 흩어져야 되는데 어느 특정 시기에는 안 흩어지고 천경에 부닥쳐서 지구를 한 번 더 때린다는 거지. 그러면 열이 이중이 되잖아. 열이 이중이 되니까 이때는 태양의 기운이 보통보다도 훨씬 대가에서 세진다는 거거든요. 태양빛이 아주 세진다. 1년 중에 햇볕의 에너지가 제일 셀 때가 어느 때라고 느끼십니까? 네? 8월이에요. 요때입니다. 그러면 신력으로는 7월 요때입니다. 요때 태양빛이 1년 중에 제일 세요. 요 빛이 이 햇볕이 들어오면 습기를 그냥 기본적으로 바짝 말려버려요. 습기를 바짝 말림으로 인해가지고 열매가 연그러집니다. 이 열매가 연그러지는 거를 요거를 인신상화라고 해요. 인, 신. 요게 두 개가 상화, 이게 인이고 요게 신인데, 예. 상화. 쏘는 빛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인신상화. 그럼 이중의 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산물들이 말라버리게 돼. 산물들이 바짝 말라버림으로 인해가지고 그 다음 계절에 가면 양명조금이라 그래요, 이걸. 이거 윤데, 이거를 양명이라고도 이름하고 그 효과는 조금, 조가 말을 쫓자. 사물을 말려가지고 딱딱하게 만들어버린다. 이게 양명조금입니다. 그래서 차례대로 보면 충미, 습토, 인신, 상화, 묘유, 조금, 토작용이 오고
화가 배가 되는 작용이 오고 그 다음에 사물이 열매와 씨앗을 가지게 되는 작용이 온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동양에서.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에 고연 내용이 다 나와요. 여기 나 뒤에 뒷부분에 보면 뭐 우주에서 유성철이 내려온다. 미카엘이 뭐 철을 들고 이걸 어떻게 한다라고 하는 게 인신상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진도 나가면서 요지점이 바로 고지점입니다 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미리 그림을 그려놓고 얘기하는 게 훨씬 좀 빠를 것 같아서 먼저 그냥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제가 빨리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시간이 많이 가버렸습니다. 10분만 쉬겠습니다. 네. 7, 8, 9월 얘기가 끝나고 여름철 얘기로 들어갑니다. 여름철에 일어나는 내부 과정은 거칠게 말해서 물질세계 황이라 불리는 것이 유기체 침투하는 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황. 지금 몇 가지 이제 대표적인 원소들이 있습니다. 여름을 대표하는 원소를 황이라고 그래요. 황, 유황, 불기운이잖아요. 그럼 가을은 당연히 철이에요. 온갖 종류의 철. 예, 가을을 대표하는 건 철입니다. 그럼 당연히 이쪽을 대표하는 거는 수기운인데 수기운을 대표하는 거는 주로 염소 종류들이에요. 나트륨 종류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쪽 기운을 대표하는 것도 있겠죠. 그런 식으로 이 이제 원소 개념으로 얘기하자면 이건 여기에 넣는 얘기는 아닌데 얘기하자면 여기가 산소, 여기가 황이나 규소, 여기가 철 주로 철이고 탄소, 철이 되기 전에 탄소가 뭉쳐야 철이 되는 거거든요. 탄소, 그 다음에 여기는 수소, 이렇게 보통 원소 개념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이게 나중에 영양소 개념으로 바뀌게 되면 이쪽이 단백질, 이쪽이 지방, 이쪽이 탄수화물, 이쪽은 미네랄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중간중간 보시면 알겠지만 어차피 이게 세계 만물의 규칙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영역마다 개념만 살짝 바꿔가면서 다 써요, 보편적으로. 색깔도 색채 본질 사람들이 어려워하는데 상해색 네 가지 여기 그대로 배치가 돼요. 백, 흑, 녹, 살 이렇게 배치되는 거죠. 여기 광회색으로 튀어나올 때에는 혼합해서 세 가지로 나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텍스트로 돌아가가지고 여름철에 그래서 황이 일어난다. 이 황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원소 개념으로 표현을 해서 그렇지 실제적인 의미는 화기운이 돋는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지구상의 계절상으로도 지금 화기운이 넘친다. 이때 인간한테는 실질적으로 황이라고 하는 원소가 밖에서도 안에서도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특히 안에서 황화작용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황화작용이 안에서 일어나면 어떻게 되는가? 일종의 연소과정이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게 인간의 안에서 황작용이 막 활달하게 일어나고 있으면 슈타인은 왈, 바깥에 우주인이 있다면 지구가 빛나는 별로 보이는데 그 빛나는 별로 보이는 이유는 지구의 물질이 빛나서가 아니고 지구의 인간한테 내면에서 황화작용이 일어나고 있는데 인간이 영적인 존재니까, 영체니까 이 황화작용이 영적인 인간한테 비춰가지고 저기 시공간을 넘어서가지고 딴 별에서 보면 반짝이는 별로 보인다는 거야. 지구가 반짝이는 별로 보이는 거는 인간들의 황화작용 때문이라는 거야. 돌이 빛나는 게 아니고 흙이 빛나는 게 아니고 인간들의 황화작용에 의해가지고 바깥에서 보면 지구가 빛나는 별로 보인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게 일종의 연소 과정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8페이지 하단에 이게 내적 유황발소로 빛을 발하는 거로 이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여름에 대한 얘기예요. 이 여름에 8페이지 맨 밑에 보면 맨 밑줄 한 줄만 읽겠습니다. 우리는 한편으로 인간이 어떻게 성 요한의 비단에 이 성 요한이죠. 요쪽이 성 요한입니다. 비단에 있는 우주로 자신을 비출 수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다른 한편 용과 같은 뱀 모양의 아리만이라는 말이 나와요. 아리만 루시퍼에 대해서 말들이 많은데 간단히 말하면 아리만 루시퍼는 그냥 음양입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아리만이 음적 기운의 정수, 루시퍼가 양적 기운의 정수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현상으로 나타날 때는 수화로 나타나죠. 그럼 배치가 어떻게 되는 거면 여기가 아리만의 힘이 작동하는데 여기가 루시퍼의 힘이 작동하는 데입니다. 루시퍼는 모든 것을 분산시켜 버리려고 하고 아리만은 모든 것을 끌어안아 버리려고 하는 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걸 끌어안아 버리려고 하는 이 아리만적인 힘이 봄이 오면 용트림을 하면서 상승할 거 아닙니까? 자기는 아리만인데 봄 기운 덕택에 이쪽으로 좀 올라간단 말이야. 이쪽으로 좀 올라가면 얘가 어디까지 올라가는가 하면
루시퍼의 힘을 타고 여기까지 올라간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올라간 아리만의 힘.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사실 우리가 목화 금수로 나누지만 모든 계절이 주도하는 힘은 있지만 목화 금수 중에 어느 하나라도 빠져있는 계절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봄에도 목화 금수 다 있고 여름에도 목화 금수 다 있다는 거예요. 있기는 다 있다는 거야. 단지 주도하는 힘이 달라진다는 것뿐이죠. 그래서 이걸 알아야 됩니다. 예컨대 우리가 목화 토금수 이걸 오행이 힘을 나눠 가진다라고 하면 뭐 말하자면 100이라고 해보죠. 20점씩 나눠 가지면 100점일 거 아닙니까? 목화 토금수가 5개니까 각각 20점씩 기계적으로 배당을 하면 100점인데 근데 이 중에 목이 만약에 25를 가져버리면 나머지 애들은 1, 2호씩 뺏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전체 균형에서 목이 주도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목이 25점만 돼도 목이 주도할 거고 25점 플러스 알파 계속 목이 주도하죠. 아주 논리적으로 얘기하면 26점부터는 정수로 나눠가지고 26점부터 99점까지 목이 주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도 목 나릅니다. 즉 25점짜리 목도 있고 50점짜리 목도 있고 70점짜리 목도 있고 그렇다 하더라도 나머지 퍼센트 속에 나머지 것들이 다 사라지는 건 하나도 없고 다 몰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컨대 체질적으로 이 사람이 목체질이다 그러면 목이 상대적으로 강하단 말이지 예? 나머지가 없다는 얘기가 절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아리만도 여기만 아리만이냐? 아니다. 아리만 다 있다. 아무데라도 아리만은 다 있다. 단지 아리만의 상태가 여기선 주도적이고 여기선 루시퍼에 의해서 변형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아리만이 여기서 보면 용과 같은 뱀 모양의 아리만이라고 그랬어요. 용하고 뱀하고 뭐가 다르냐? 뱀은 옛날에 상징이 될 때 보통 또아리를 틀고 이렇게 뭉쳐져 있는 거로 상징화를 합니다. 근데 용은 성천하는 존재잖아. 그래서 성천하는 존재로서의 뱀을 그려놓으면 이걸 용이라고 하지 뱀이라고 안 한다고. 그러면 동양에서도 이 성천하는 용. 근데 애초에 뱀 종류는 파충류잖아요. 파충류라고 하는 건 땅에 습한 데 딱 달라붙어 사는 애들이잖아. 그러니까 원래 이쪽을 뱀이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뱀이 성천하면 이걸 용이라고 보고 위쪽에다 배치를 합니다. 우리는 인묘지인 할 때 여기다 용이 있잖아. 그렇죠? 그렇고 동양에서는 이 용을 저기 임금들 곤룡포에다가 그려놓잖아요. 성천하는 용. 성천하는 용이 여의주까지 물어버리면 깨달음을 얻었다 이렇게 해석해버리죠. 예. 여의주라고 하는 건 동그란 거잖아. 동그랗다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영원성, 순환성 이런 걸 뜻하는 거거든요. 영원성을 얻어버렸다 이러면 에너지가 영원성을 얻었다 득도했다 이렇게 해석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저기 서양에서는 헤르메스 지팡이에 보면 두 마리가 올라가가지고 예, 성천에서 중간에 동그란 거를 마주 보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파라오의 왕관에 있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동양이나 서양이나 같은 상징을 썼다라고 하는 거, 고대 시절에. 그거 똑같은 얘기입니다. 아리만이 용과 같은 뱀이라고 했어요. 원래는 뱀인데 얘가 이 기운을 타고 올라가지고 용같이 됐다는 거야. 그 아리만이 아스트랄 빛을 내는 인간들 사이에서 자, 인간들이 이 여름에 어떤 황화 과정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황화 과정 속에 알고 보면 아리만이 용처럼 지금 이 황화 과정 속에서 작동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 아리만이라고 하는 애는 기본적으로 물질주의적인 애예요. 근데 여름은 기운이 확산되고 퍼져나가는 때잖아. 그러면 물질주의적인 기운이 퍼져나가는 거야. 사람한테 작용을 할 때는. 사람한테 작용을 할 때는 그렇게 작용을 하게 되는데 이게 빛을 내는 인간들 사이에서 어떻게 그 길을 가는지 그들을 잡아서 깨안으려고 애쓰며 어떻게 인간을 꿈의 영역으로 끌어내리려 하는지 볼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 말이 사실은 물질주의, 슈타이너 같은 사람이 보면 환상이잖아요. 환상인데 루시퍼의 힘하고 아리만의 힘이 여기서 결합이 돼가지고 루시퍼의 힘은 이걸 확 번지게 하고 그 속에 근데 아리만이 또아리를 틀고 있단 말이야. 이러면 아까 말했듯이 이때 당시에 인간들은 물질주의의 도취가 돼버린다는 거야. 일종의 물질주의에 도취돼버리면서 동시에 퍼져나간다는 건 뭐로 나타나는가 하면 원래 인간의 인식의 발달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태초에 선악과부터 시작해가지고 이해 엔성으로 사물을 계속 범주분류를 계속 세부적으로 쪼개나가는 게 인식의 발달 과정이잖아요. 이거 공감 납득되시죠? 예. 계속 분류를 세분화시켜 나가는 게 이게 바로 퍼져나가는 겁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언어가 발달하고 의식이 분화되고 인식이 발달하면 문명이 발달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두 가지 과정이 한꺼번에 있는 거죠. 양쪽으로는 퍼져나간다. 이게 루시퍼의 힘이에요. 음쪽으로는 그 밑에 아리만이 또 아래를 틀고 있다. 이게 물질주의예요. 그게 딱 우리 현대문명이죠. 우리 현대문명은 한편으로 강력한 물질주의면서 유물론이면서 한편으로 강력한 분리분석주의거든요. 과학. 과학은 이퀄 분리분석이에요. 예. 유물론적 유물론 과학을 바탕으로 한 자본주의, 예, 어떤 발전지상주의적인 이런 문명, 이게 딱 요때 문명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이대로 계속 가면 아리만의 희생양이 된다 그랬어요. 이런 아리만의 희생양이 된다. 이게 이제 인간이 말하자면 미쳐버린다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어차피 유물론도 분석주의도 세상의 실제를 보는데 다 방해가 되는 거지. 이대로 극단적으로 가면 어떤 뭐라고 할까? 뭐냐? 왜냐하면 근원적인 상태 여기잖아요. 이 근원적인 상태에서 제일 멀어진 거 아닙니까? 계속 멀어져 버리면 사람이 정신줄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직접적으로 무슨 말인가 하면 도덕적 불감증이 극대화된다는 겁니다. 도덕 뭐가 기본인지 모른다. 뭐가 근원인지 모른다.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도덕이라고 하는 것도 동양 개념에서도 도덕이라는 개념은 도라는 개념은 자연의 흐름이잖아. 덕이라는 개념은 이걸 내면화시킨 걸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은 자연의 흐름을 인간이 잘 이해하고 그거에 어떤 천인합일에 이거에 따라가지고 하늘의 뜻에 순응하면서 사는 거 이걸 도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면 도덕의 원래적인 의미는 뭔가 하면 인간의 존재 의미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근데 그렇게 어떤 가치적인 문제로 넘어가기 이전에 도덕적으로 살지 않으면 그냥 죽어. 한마디로 자연의 흐름에 역행해서 살면 그냥 죽는다는 거예요. 예. 사람이 아침에 깨고 밤에 자야지 생활 거꾸로 하면 명이 짧아진다는 거예요. 예. 봄, 여름, 가을, 겨울에 각각 해야 될 제철의 음식이 있고 제철의 행동이 있는데 예, 그거에 어긋나게 반대로 하면 명이 짧아진다는 거예요, 그냥. 한마디로 도덕은, 실천적인 차원에서는 일단 생존이에요. 도덕적으로 살아야 생존이 유지가 된다는 게 있는 거죠. 사실 도덕의 가장 바탕은 한 축은 생존이잖아요. 인간의 생존에 유리하면 도덕적인 거예요. 생존에 불리하면 부도덕한 거예요. 물론 이제 관념적, 가치적 문제는 여기에 더 추상적인 것들은 추가가 되는 거지만, 자, 어쨌든 이렇게 이 분산을 그대로 내버려두면 인간은 여기서 멀어진다, 이 부도덕하게 된다는 거예요. 유물론적, 분석주의적, 분산적, 이런 어떤 문화가 세지게 되면 인간은 근원을 잃고 방향을 상실하게 된다, 부도덕하게 된다.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제 9페이지 넘어가가지고, 그러면 이때, 이 다음에 장면이 뭐냐 하면, 한여름 특정 성저에서 우주 금속인 별똥별의 소나기가 쏟아져 내려온다. 라고 얘기해요. 우주에서 인간이 이렇게 루시퍼의 힘을 타고 분산되어 있는 아리만이 막 날뛸 때 그러면 바깥에서 보기에는 인간의 이 황화작용, 이게 황화작용이라는 거잖아요. 안에서 연소작용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열을 해가지고 인간이 확 분산이 되어 있을 때 요때 인간의 이 황화작용 상태 때문에 지구가 반짝반짝하고 있으면 우주에서 반응이 오는데 이 반응이 유성비가 지구에 쏟아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하늘을 관측하면 실질적으로 유성비가 쏟아집니다. 이때. 골 때리게도. 유성비가 쏟아져 내려온다. 이 유성비는 우리 혈액의 변화를 일으킨다. 혈액이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가 하면 철기운을 불어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양식으로 말하자면 황화작용 화거든요. 철기운은 금이거든요. 여기 보면 수, 목, 화, 금이잖아요. 금기운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 금과 화가 자리를 바꾸는 것을 동양에서는 금화격이라고 합니다. 금화격이라고 하는데 화기운이 세질수록 이 화기운을 그럼 금기운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나? 금기운은 화기운을 뭉치는 게 금기운이에요. 화기운은 화는 번져 나가려고 하잖아. 금이라고 하는 건 얘를 포장하려고 하는 기운이거든. 얘를 포장하려고 하는 기운인데 이 설명은 다음으로 미루겠습니다만 금화교육에 대해서는 금화교육이라고 하는 논리는 동양학에서는 핵심입니다. 아주 핵심적인 논리고 그 금화교육은 숫자로도 증명이 되고 오행의 어떤 상생상극 이런 공식으로도 증명이 돼요. 근데 어쨌든 자리를 바꾸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화기운이 번성할수록 그 속에 알게 모르게 금기운이 깔려 들어온다. 그러니까
동양도 똑같이 봅니다. 그게 여기서는 말하는 유성별이 쏟아진다. 물리적으로 실제 유성별이 쏟아진다. 유성별이 쏟아지면 8월의 유성비라고 하고 있거든요. 8월의 유성비, 요때 인신상화, 요 화가 제일 셀 때잖아. 화가 제일 셀 때 금이 들어온다. 그래서 더 이상 이 화로 인해 가지고 번지지 않도록 자연이 배려를 하는 거죠. 자연이 더 번지면 인간이 그냥 해체돼 버리는 거야. 비구님 분열을 견디지 못하고 존재가 소멸돼 버리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 8월 유성비가 내려오면 그 다음 문단, 9페이지 세 번째 문단을 보면 인간의 피에 철분이 들어오는데 이 철분이 뭘 일으키냐 하면 불안, 두려움 이런 걸 일으킨다는 거예요. 불안, 두려움을 일으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초래에 노출되는 것의 효과는 피 밖으로 두려움과 불안이 방출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또 왜 그러냐. 근데 이게 슈타이너 텍스트를 제가 강의를 하다 보면, 저는 제가 보면서 뭐 짜증나거나 하진 않아요. 오, 맞지 하고 지나가는데, 강의를 해서 설명을 하려면 이 사람이 설명을 스킵 하는 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알겠는데, 누구한테 설명을 하려면 이게 중간에 스킵된 데를 막 메워 넣어야 되잖아요. 이게 느려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철이 들어오는데 왜 불안해지는데? 근데 그걸 물을 수 있는데 여기 설명이 안 돼 있잖아요. 철이 들어오면 불안해지는 것도 원리가 있어요. 근데 지금 그걸 설명하고 싶은데 뛰어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 있는 얘기만 할게요. 예. 그러면 어쨌든 철이 들어와 가지고 불안해집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인간들이 전쟁을 벌입니다. 막 경쟁심이 세집니다. 그 조금만 자기하고 다르다 싶으면, 타자다 싶으면 죽여버려요.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20세기가 인류가 역사적으로 했던 전쟁 다 때려 뭉친 것보다 더 많이 전쟁했죠. 그것도 철을 가지고, 기술 문명을 가지고. 옛날의 전쟁은 죽여봤자 10만이지만 많이 죽이면 100만이지만 현대전은 스치면 100만, 많이 죽이면 1000만 단위로 죽여버리잖아요. 1차 대전, 2차 대전, 한국에 있었던 6.25 전쟁은 그때 당시에 인구가 2,000몇백만밖에 안 됐는데 사상자가 700만 명 났어요. 베트남전 말할 것도 없고 그냥 스치면 1000만 단위로 죽여. 1차 대전, 2차 대전 때 유럽의 젊은 세대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잖아. 이런 무지막지한 대량 학살전을 인류가 겪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1차 대전 겪고 나서 유럽의 지성들이 우리가 뭐 하는 거지 하고 예, 그게 나올 수밖에 없죠. 아니 우리가 이성이란 걸 발달시켜가지고 유토피아 만들려고 했는데 인간이 이성 발달시켜놓고 이걸 대량 학살전에 쓰이는 걸 보니까 이제 자성에 일어났던 효과가 20세기 어쨌든 또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도 우리는 계속 철에 노출돼서 불안이 극대화되는 이 상태를 계속 통과 중이죠. 통과 중입니다. 그러면 그래서 동양에서는 이걸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 철에 노출돼서 불안이 극대화되는 거, 간단하게 설명드려요. 왜 철에 노출되면 불안해지는가 하면요, 화기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간에 분산력인데, 이 분산력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만물에, 특히 만약 우리처럼 정신이 있는 존재들한테는 활기라고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철은 이걸 포장하는 거잖아요. 그럼 제어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이게 활기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들한테는 뭔가 제어가 들어오면 불안한 거예요, 이게. 삶에 중독돼 있는 사람들은 죽음을 떠올리기만 해도 불안하잖아요. 우린 다 죽음을 겁내잖아. 그런데 진짜 골 때린 거는 죽음이 뭔지도 모르고 겁낸다는 거죠. 그거 사실 죽음을 제대로 알면 겁낼 것도 아닌데 겁낸다는 거예요. 우리는 병 걸리면 큰일 나는 줄 아는데 가만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병 걸리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생로병사 당연한 거잖아. 생로병사 당연한 건데 우리는 늙거나 병 걸리거나 죽는 거를 악인 것처럼 치부해버리잖아요. 너무나 자연스럽고 필연적인 거를 악마화하는 거, 그게 이상한 거잖아. 그게 이상한 건데 우리는 악마화를 정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이거 자체가 골 때리는 겁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이게 비비드하고 확장적인 걸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문화에 젖어 있는 사람들은 이걸 살짝 제어하는 게 들어와 버리면 불안해져 버려요. 내가 죽는 거 아닌가? 내가 제약당하는 거 아닌가? 이 제약되면 승부 경쟁에서 지는데, 승부 경쟁에서 지면 자존심도 상하고, 상대가 힘세지면 나는 오히려 루저 되는 건데, 뭐 이런 식의 것들이
그러면 이제 과잉 행동이 나가게 돼 있는 거죠. 이러면서 갈등이 증폭이 되는 거. 갈등이 증폭이 되면 그래서 서로서로 죽이는 일이 벌어진다. 이걸 숙살지기라고 해요. 숙살지기. 숙이라고 하는 거 있게 만든다. 살이라고 하는 죽는다. 이 말이잖아요. 근데 자연에서도 잘 보세요. 햇볕이 갑자기 세게 들어와. 그럼 습기가 말라버려. 근데 사실은 물기 자체가 생명력이거든요. 물 없는 생명 없거든. 물 자체가 생명력을 안에다가 딱 그늘 쪽으로 내포하고 있는데 이걸 말려버려요. 이게 바로 죽음이에요. 죽음이라서 사실은 우리가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지만 식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죽는 거잖아. 식물 입장에서는 죽는 게 우리한테는 열매인 거죠. 그 죽고 나서 그게 씨를 남기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말라져가는 과정 자체가 식물한테도 실제 죽음이야. 그리고 이렇게 금기운이 들어오면 사람은 자기가 제어되는 느낌이 들면 이거 죽는다는 느낌이 들어요.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 및 정오 이런 것들이 막 방출이 되게 된다. 그래서 영혼의 전쟁을 일으키게 되고 요게 언제 여름의 말미 가을의 입구에 절정에 달한다. 여기잖아요. 여기 여름의 말미 가을의 입구 여기에 절정에 달하게 된다. 절정에 달하게 되면 유황 과정과 철 과정이 교체가 되는 과정이 이제 일어나게 된다. 그게 바로 제가 아까 동양에서 개념적으로는 금화교역이라고 했던 거 금화교역이라고 했던 그 상황이 일어나게 된다. 그 상황이 일어나게 되고 밑으로 쭉 내려옵니다. 9페이지 맨 아래 문단 유황의 대기가 피로부터 유성대가 들어옵니다. 이것은 다른 영입니다. 유황의 영은 잘 보세요. 유황의 영은 사람의 아래쪽에서 머리 쪽으로 구름처럼 떠오른다. 한마디로 유황은 어디서 왔나? 여기서 이렇게 떠올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철을 형성하는 과정은 머리에서 빛을 내고 유성처럼 흘러서 혈액 속에 쏟아져 들어온다 그랬어요. 이 힘의 방향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쏟아져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아까 제가 사계절의 힘의 방향과 똑같죠. 근데 이게 사람한테 나타날 때 뭔지에 대해서 슈타인은 또 설명을 안 했어. 자, 의지 감성 사고가 있다고 쳐봐요. 우리가 한번 형상화를 해보자면 의지는 안에서 솟아 오르는 거잖아요. 사고는 일단 머리를 거쳐서 이게 뭐지? 하고 정리를 한 다음 사지로 내려보내는 거예요. 굳이 힘의 방향으로 얘기하자면 사고하고 행동하는 거는 이렇게 행동하는 거고 의지로 행동하는 거는 이렇게 행동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이제 그 과정이다. 그 과정처럼 그러면 미칼마스가 철이 그러니까 철 성분이 들어오면 혈액에 작용한다 그러는데 이 혈액에 작용하는 것이 맨 먼저 어떤 철의 원래적인 그 성질 뭔가를 포장하고 뭉치게 하는 그 성질이 인간의 신체 중에서는 어디서 작용하냐? 뇌에서 작용한다는 거야. 뇌에서 작용해서 사고력 발달로 나타난다는 거야. 근데 사고력이라고 하는 이 말이 이 인지학 계통에서 제일 이해 안 되는 그 용어가 사고라는 용어예요. 의지감성 사고할 때 그 사고. 우리는 보통 사고하면 영어로도 think라고 돼 있으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생각하는 건 다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엉뚱한 망상하는 것도 사고 감정이 득지득지 끼어있는 것도 사고 지 멋대로 생각하는 것도 사고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상 슈타이너가 말하는 사고는 여러 단계의 사고가 있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슈타이너가 어떤 것이 사고의 작용이다라고 할 때 그 사고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통합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흩어져 있는 것을 통합하는 힘을 사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유의 철학에서도 명시적으로 인간은 지각에 의해서 세계를 분리하고 사고에 의해서 세계를 머릿속에서 재통합한다 그래요. 우리의 감각지각 이것 때문에 우리는 세상이 분리되어 있다고 느낀다는 거야. 그 감각지각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더욱더 분리시킨다는 거지. 분리인식을 한다는 거지. 근데 이렇게 분리인식을 하다 보면 여기 눈어먹고 여기 눈어먹고 원래는 사실은 운명이라고 하는 걸 어느새 까먹게 되어버린다는 거야. 근데 사고는 아무리 감각이 분리를 해도 인과율적으로 얘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아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머릿속에서 관념적으로 의식적으로 재통합을 이뤄낸다는 거야. 이게 사고가 하는 일이라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감각지각적으로 보면 완전히 상반된 것처럼 보이는 것도 사고로 딱 보면 아니네. 서로 뿌리를 가지고 있네.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음은 양의 뿌리를 대고 양은 음의 뿌리를 대네. 우월감은 열등감의 뿌리가 있고 거꾸로도 마찬가지네. 이걸 사고를 해보면 알 수가 있는데
감각지각적으로 완전 상반되게 나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런 식으로 사고는 관념 속에서 통일한다, 재통합한다. 바로 이 재통합하는 힘, 이게 바로 마치 금이 화를 포장하는 것 같은 힘이라는 거예요. 좀 연결이 되시죠? 예. 그 다음에, 그래서 위에서 밑으로, 머리부터 시작해가지고 밑으로 혈액을 타고 내려와서 사지로 행동으로 가게 된다. 자, 그래서 미카엘 축제 때 우리가 뭘 배워야 되는가? 내적인 강함과 주도성의 축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내적인 강함이라고 하는 건 여기 보면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 상태가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요때는 인간들이 취약하기 짝이 없다는 거지. 왜냐하면 자의식이 약하니까. 지금 취해 있단 말이야. 예. 아니면 루시퍼의 장난에 취해가지고 도덕불감증에 걸린 상태에서 맹목적으로 어떤 발전이나 이런 거를 추구하고 있는 상태란 말이죠. 예. 취해 있으니까 영혼이 약하다는 거예요. 나는 무엇인가? 자기 자의식, 주체의식 이런 것들은 오히려 흩어져 있는 상태다 되고. 근데 이 미칼축제, 미칼축제는 여기입니다. 예. 미칼축제는 양명조금이 이루어지고 있는 요때, 즉 추분이 가까운 때예요. 요때가 미칼축제인데 요때는 내적인 강함을 회복하고 주도성의 축제, 저기 자유의 철학에서 말했던 일종의 인디비주얼이 회복됐다라고 하는 것을 어떤 축하하는 자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타적 자의식을 기념하는 축제, 이게 이때 이런 거죠. 이타적 자의식. 이걸 우리가 통상 알고 있는 이기심, 이타심 하는 거는 벌써 너나 분리해가지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기심은 나만 위하는 거, 이타심은 남을 위하는 거. 이게 너나 분리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분명히 주도성의 축제라고 해놓고 이타적 자의식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가치가 안 나는 거잖아요. 그게 사실은 아까 막 처음에 말한 인디비주얼적인 주체성이 안 생기면 안 되는 거야. 즉, 그 보기에는 분리되어 있는 것 같죠. 우리가 공동운명체다를 이해했을 때 비로소 이타적 자의식이라고 말하는 게 생긴다는 거예요. 사실은 하기 싫건 좋건 코로나가 이타적 자의식을 강화하고 있잖아요. 사회 구석에서 생겨난 병도 예, 어떤 기술도 제어하지 못하고 모조리 공유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구석티를 병든 상태로 내버려 두면 안 된다 이렇게 되잖아요. 내가 병 안 걸리기 위해서라도 여기를 보살펴야 된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일종의 이런 게 이타적 자의식인 거죠. 우리는 공동운명체다라고 하는 연결되어 있다 하는. 그 다음에 넘어가서 10페이지에 자, 이게 재밌죠. 근심과 공포에 대한 인간의 승리. 자, 여기에 분열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철기운이 들어오는 초기에는 불안이 극대화된다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이제 불안이 극대화되는 시기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렇게 불안이 극대화되면 사람들의 첫 반응은 하던 대로 하는 거예요. 사실 근대 문명의 가장 기본적인 성질들을 몇 가지 요약해보면 기술 문명이죠. 유물론적 기술 문명이죠. 그 다음에 무한 분열을 권장하는 발전지상주의죠. 분리분석주의죠. 코로나가 왔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나요? 기술 개발, 백신 개발하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 고립시킵니다. 사회적 격리해라. 그죠? 고립시킵니다. 고립시키고 이게 하던 대로라는 거예요. 이게 하던 대로 하는 식으로 대응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불안은 더 커집니다. 그게 되게 재밌는 게 코로나가 왔는데 총을 왜 사지? 지금 서구인들이 코로나가 왔는데 총을 사잖아요. 왜? 머릿속에도 불안이 막 불러가는 거죠. 코로나 오면 생필품이 불필요하고 그러면 강도들이 어떻게 되고 그러면 우리 집에도 들어오고 그럼 총 사야지. 예, 아주 불안을 기본으로 깔고 딱 대응을 하는 거죠. 하던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총기 그 저기 무기상들은 아마 대목일 거야. 그죠? 미국에서 저기 총포상들이 엄청 잘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하는데 이거에 대한 인간의 승리를 배워야 된다 그래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대응 못 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대응 못 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 하면 인간의 승리를 얼마 전에 교황이 말씀하셨잖아요. 이기주의 이런 개념 영원히 버려라 그러잖아. 도덕적 불감증이라는 개념을 영원히 버려야 된다. 이제는 인간이 이런 식으로 못 살고 연대해야 되고 도덕성을 회복해야 되고 혼자 못 살고 그 반대되는 개념들을 이제 영원히 버려야 될 시대가 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게 인간의 승리입니다.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우리를 갈등하게 하는 이 많은 요소들이 애초에 어디서 왔는가를 살펴서
자연의식이 아니라 인간의 자의식으로 가지고 온다 그러면 인간의 세계관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인간의 세계관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가? 유기이론성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 이렇게 분열된 의식 가지고는 더 이상 못 살아간다. 애초에 사실은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이게 자연현상인 것 같지만 한편으로는 영적인 현상이에요. 진짜로. 왜 영적인 현상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가 하면 이런 종류의 슈퍼바이러스가 나온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 영성이 있는 사람들이 20세기 중반에 이미 다 얘기했습니다. 이런 때가 온다. 왜냐하면 간단히 말하면 이런 식입니다. 꼭 이것만 아니지만 비유적으로 하나만 얘기하면 인간이 건강이라는 걸 도대체 뭐라고 생각하는가. 워낙에 분리의식이 강하니까 병은 바깥에 있는 악마고 나는 나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병을 일으키는 세균은 악마고 나는 지켜야 될 방어벽이고 그럼 모든 세균은 뭡니까? 위생 개념이라고 하는 건 세균을 깨끗이 척결하는 거. 치료라고 하는 것은 병원균을 잡아버리는 거. 이렇게 전쟁 모드로 생각한다고요. 전쟁 모드로. 그래서 위생 청결이란 병원균을 깨끗이 없애버리는 거 그냥. 근데 사실 그런 식으로 하면 무슨 그 A균이 사람한테 뭐를 일으킨다 그러면 A균 다 잡아라 이렇게 되는 거죠. B균이 일으키면 B균 다 잡아라 이런 하나씩 하나씩 없애버려요. 없애버리면 그런데 사실은 이거 다 인간이 살면서 호흡하면서 먹으면서 생활하면서 저절로 만나는 수많은 것들이었잖아. 그리고 인간은 이것들과 어울려 가지고 적응하고 조절하면서 살아갔잖아요. 그랬던 것들을 다 쳐내버린다는 거지. 다 쳐내버리면 쳐내버릴수록 우리가 잘 알다시피 면역력이 약해지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스스로 한 행동에 의해서 자기 면역력이 계속 약해지잖아요. 그러면 언젠가 새로운 바이러스는 늘 생기기 마련인데 새로운 놈이 나왔을 때 전혀 면역체계가 반응할 수 없는 놈이 나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뭐 경험적으로도 잘 알지만 어렸을 때 노란 콧물 흘리는 게 염증이잖아요. 그래서 맨날 콧물 질질 닦아가지고 손에 이렇게 반짝반짝한 애들 있었잖아. 손 반짝반짝한 이런 애들이 건강하다니까 나중에. 병에 안 걸려 이런 애들은. 어렸을 때 이미 잡균을 다 경험해가지고 일상적으로 잡균을 경험하면서 매일매일 면역력을 키우면서 살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멸균, 박멸을 하면서 사는 애들은 온실 속에 화초처럼 살았는데 언제까지 온실 속에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새 바이러스 딱 넣으면 이게 슈퍼바이러스가 되는 거야. 얘가 진짜로 힘이 세서 슈퍼가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나를 너무 고립시켜 놓은 거예요. 이 고립도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인간이 세계와 교류 정도, 공진화 정도 이거에서 자기를 분리시킬수록 슈퍼바이러스가 저절로 생기는 거예요. 어느 놈이 슈퍼바이러스 역할을 하게 될지는 정해져 있는 게 아니죠. 오히려 이거는 바이러스가 온 때가 아니고 인간이 더 이상 어떤 자연스러운 변화들을 이겨나지 못할 때가 됐다는 증거라는 거야. 그 슈퍼바이러스가 오게끔 돼 있었던 거죠. 슈퍼바이러스가 왔습니다. 왔을 때 인간이 하던 대로 대응하지 말고 도덕성을 회복하고 삶을 바꿔서 대응을 하는 거. 그걸 두고 공포에 대한 인간의 승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공포에 대한 인간의 승리. 그렇게 돼야 되는 거. 그렇게 되자고 결심하는 거. 그게 미카엘 축제의 의미다라는 얘기예요. 예, 그걸 알아야 된다. 강인한 의지의 축제. 우리는 미카엘 축제를 이렇게 받아들여야 된다. 그럼 미카엘 축제가 의미 있어지려면 인간의 어떤 세계에 대한 통합 즉 정신으로서의 사고력이 높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자체가 영적이 된다는 의미잖아요. 인간이 영적이 되고 도덕적이 되고 이제 의지에 의해서 행동이 자기도 모르게 의지가 시키는 대로 의지라고 하는 건 실질적으로 본능 충동인데 본능 충동이 시키는 대로 살아왔던 그 과정이 아니고 이제는 다시 사고에 의해서 자기를 제어할 수 있는 이런 과정으로 넘어가는 걸 두고 여기서는 미카엘 축제를 강인한 의지의 축제라고 했습니다. 이 강인한 의지가 본능 충동에 따른다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사고가 강해져가지고 컨트롤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와 세계의 어떤 질서를 이해하고 자기를 조절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그 진정한 빛을 내게 된다. 내면적 인간 전체, 인간 영혼의 성향 전체가 새로워져야 된다. 라고 얘기합니다. 맞죠? 제가 아까 여기 이 라인이 양에서 음으로, 음에서 양으로 바뀌는 때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지금 음이 극에 달해도 부작용이 있고 양이 극에 달해도 부작용이 있습니다. 양이 극에 달한 부작용을 사고의 힘으로 이겨내야 된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성 전체가 바뀌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이제까지 살아왔던 방식으로 못 산다. 이런 걸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일종의 유디론은 유니버셜 모니즘. 유니버셜 모니즘을 인간이 자기 의식 안에서 회복할 때 이게 그 회복하는 걸 그림으로 그리면 어떻게 되냐? 미카엘이 철금을 들고 용을 내려치는 그림이 된다는 거예요. 이 철금이 바로 금화교 얘기라는 거죠. 그 용이 바로 아까 루시퍼의 힘을 타고 올라온 아리만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말은 사실은 실천적으로 전환을 시키자면 인간이 사고의 힘에 의해서 영적이 되어서 도덕성을 회복하고 기술 문명과 분리주의를 이제 걷어치우는 이게 사실은 미카엘이 철금을 들고 용을 치는 거 실천적인 인간 사회에서 나타나는 실천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10페이지 밑에는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11페이지에 그래서 이 금기운이 두 가지로 작용한다는 거죠. 한 번은 실정적이고 물리적으로 작용을 하고 또 한 번은 영적으로 작용을 한다. 그래서 11페이지 두 번째 문단에 보면 지난 3, 4세기 동안 우리는 자연과학의 광범한 기술을 개발했는데 이게 다 철기 문명이다 그랬잖아요. 이게 바로 유물론적 금입니다. 근데 그 바로 아래 그런데 이건 퇴보의 길입니다 하면서 우리가 지구로 내려오는 유성체를 바라보며 미카엘의 힘이 만들어낸 그런 걸 안다면 즉 영적으로 이걸 인식할 수 있다면 임박한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구할 수 있다. 다시 한번 미카엘의 힘으로 이걸 인식한다는 것은 아 우리 애들이 만들어놓은 아니면 유황 과정이 만들어놓은 이 분열주의 이게 정신적인 인간의 문제로구나. 그래서 사고에 의해서 영성을 회복한 어떤 인간의 탈퇴환골 탈퇴환골을 회복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어떤 영적인 의미의 금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초창기에는 유물론적 금에 빠져버리지만 성숙한 인간은 미카엘의 힘이라고 하는 것을 자각해서 영적인 금으로 되돌림으로써 인류가 자기 발등 찍은 위험을 자기가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 이제 이런 내용으로 나갑니다. 그렇게 해서 이전의 철에 대한 관념, 이게 유물론적 철관념이죠. 이거를 미카엘의 금의 철에 대한 지각으로 떠올려야 된다. 영적 전환을 하라는 거죠. 철기 문명에 기댈 생각하지 말고 기술 문명에 기댈 생각하지 말고 인간의 사고력을 회복해라라는 거예요. 영적 통합력을 회복해라. 그게 미카엘의 금에 대한 지각으로 바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맨 처음에 그 인용했던 시를 다시 한번 보면 오 인간이여 너는 내 능력 속에 그것을 만들어 넣는구나. 여기 가로치고 제가 철이라고 해놨잖아요. 이게 A유형의 철입니다. 너는 실체 가치에 따라 그것을 드러내는구나. 이건 B유형의 철입니다. 두 개를 대비시켜 놓은 거예요. 위에는 능력이 철하고 연결이 되어 있죠. 한마디로 철을 도구로 썼다는 얘기죠. 밑에는 가치에 따라 철을 드러낸다라고 해놨잖아요. 예, 철의 정신적 의미, 영적 의미로 회복해라라고 하는 뜻으로 이 시가 있다라고 슈타인은 얘기하는 거예요. 예, 너의 수많은 일들 속에 영의 고귀한 힘, 그게 너한테 나타날 때만, 즉 똑같은 철의 영향이 오더라도 이거를 물리적으로 반응하면 쌈박질하게 되는 거고 영적으로 반응해야만 인간의 어떤 영성 회복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영의 고귀한 힘, 그게 너한테 있을 때만 너한테 위로를 준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동일한 기운도 영적으로 해석이 될 때에만 인간에게 위로가 된다. 영적으로 해석 안 될 때에는 오히려 일종의 갈등의 도구가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게 간발의 차로 시기적으로 보면 계절에서는 요 시기하고 요 시기가 여기서 분열이 극대화되고 여기서 불안이 극대화되고 여기가 열매 맺습니다. 이런 식으로 흐름이 간다. 근데 이건 자연에서는 이게 저절로 돌아가지만 인간의 문명사에서는 인간이 자각하지 않으냐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연의 흐름은 자동적으로 돌아가지만 인간의 문명의 시계는 자연의 흐름하고 똑같지는 않잖아요. 인간이 고집 부르면 늦어지기도 하고 인간이 좀 지혜로우면 선취하기도 하고 한단 말이죠. 그리고 또 사실 실제로는 많은 인류들 중에서 이런 흐름을 선취하는 존재도 생길 테고 뭐 하던 대로를 또 똥꼬집을 부리는 존재들도 있을 테고 또 내부 갈등으로 이런 것들이 나타나겠죠.
너무 빨리 나타나면 제명당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미카엘을 하나 정리했습니다. 이와 같은 식으로 예, 뒤에 이제 계속 해설이 달려나간다 감이 잡히시죠? 예, 이 같은 식으로 해설을 달아서 이해를 하면 아 우주에 일어나는 행성들의 변화 이 행성들의 변화가 자연의 물리적 변화하고 연관이 되어 있고 이거에 대한 인간의 반응, 감정적 반응하고 연관이 되어 있고 종래에는 어떤 영적인 상태가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 이 의미들이 다 달라진다라고 하는 이게 이제 기본 틀이에요. 이런 식으로 나머지 계절도 다 봐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가브리엘한테서는 뭘 얻을 것이며 미카엘한테 얻은 건 뭐냐 하면 모든 이 유황이 일으키고 있는 분열을 영적인 금속으로 이게 바로 사고입니다. 영적 금속으로 재전환을 해내지 않으면 인간은 위험에 빠지고 쉽게 말해서 개고생한다. 빨리 전환시켜라. 이게 이제 미카엘이 우리한테 전해주는 메시지다라는 거거든요. 가브리엘이 전해주는 메시지, 라파엘이 전해주는 이러한 특유의 메시지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다 있다는 거고 이 영적 해석이라고 해서 반드시 관념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쪽은 영양을 관장하고 이쪽은 호흡을 관장해요. 이쪽은 사고를 관장한다 그러고 예. 이쪽은 소화를 관장합니다. 그럼 우리의 건강이라고 하는 것도 기본적으로 신진대사, 호흡계, 소화계 이런 식으로 나누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의 순환과 균형이 어떻게 서로 제어되는가에 따라서 건강하거나 건강이 무너지거나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면 영양이 안 좋으면 호흡이 불순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사고를 엉뚱하게 하게 돼 있어요. 그럼 속이 시큼해지고 신진대사 망가지게 돼 있어요. 진짜예요. 이렇게 단계적으로 갑니다. 예. 그럼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여기에 뭔 문제가 있는가를 보고 이렇게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서 원인을 짚어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활용이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것 따로 있고 물질적인 것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슈타이너가 늘 얘기하지만 영학은 과학을 포함한다. 그러나 과학은 영학을 포함하지 못한다 그래요. 영학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영학은 전체를 보는 거예요. 전체의 연관을 보는 겁니다. 그 전체의 연관을 나의 정신 속으로 가지고 오는 걸 영학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과학은 한 부분만 물질적으로 파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영학 안에는 과학이 들어와 있는 거죠. 저 물질의 정신적 의미 이런 걸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거꾸로 이 정신의 물질적 의미 그거는 AI가 아무리 발달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거꾸로는 안 된다. 그래서 영학은 과학을 포함하지만 자연과학을 인정하고 부정하지 않고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라고 말할 뿐인데 자연과학은 아예 영학의 세계를 상상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슈타이너가 생전에 이렇게 패러다임 다른 사람들하고 괜히 말 많이 하면 피곤하기만 하니까 싸우지 말고 네 할 일 해라 그랬는데 제가 그 말 안 듣고 괜히 여러 번 싸워가지고 피곤한 일만 말 만들어가지고 참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거고 대충 이제 강의는 그래서 제가 지금 미카엘 한 개만 했는데 이와 같은 패턴으로 나머지 천사들을 다 다루어 나가고 그러면 1, 2, 3, 4장이 4개 다룰 거 아닙니까? 5장에 가가지고는 얘들이 어떻게 협력하나를 딱 보여줘요. 어떻게 섞여 들어가나. 그래서 인간의 정신 속에서 이게 어떻게 협동 작업을 하는가를 보여줍니다. 이렇게 해서 1, 2, 3, 4, 5장까지 가는데 오늘은 1장까지만 하고 시간을 지켜줘야 되는 상황이라서 5분 쉬고 질의응답 질문에 대해서 빨리 답을 하고 1시까지 딱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분 쉬겠습니다. 그림 얘기 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워낙에 이렇게 떠올려야 된다, 이 그림을 떠올려야 된다, 신비극을 할 때는 어떤 캐릭터가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은 제가 아까도 요 앞에 있는 맨 앞에 있는 이 그림만 잘 이해해도 이해한 거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색으로도 떠올릴 수 있고 형상으로도 떠올릴 수 있고 어떤 음악이나 어떤 미술의 작품의 양상으로도 이걸 떠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힘의 조화들을. 예. 그래서 우선 질문지 들어온 거는 요거는 요 그림에 대한 거네요. 요 그림 맨 앞에 있는 그림 해설하겠습니다. 맨 위에 있는 거, 이게 여름의 상이에요. 여름입니다. 이게 어떤 때인가 하면 바로 여기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한여름은 아니고, 여름에서 금화교육이 일어나고 있는 과정을 그려놓은 거예요. 그러면 색깔을 한번 보겠습니다. 위에 보면 노란색 속에 빨간색이 들어가 있죠.
이 노란색이라고 하는 건 태양 기운이거든요. 그러니까 태양의 기운이 옆으로 확 퍼져 있죠. 확 퍼져 있는데 애초에 색채 본질에도 나오지만 노란색이라고 하는 건 확장적 기운이에요. 근데 빨간색이라고 하는 건 그거거든요. 노란색 안에 지금 빨간색들이 들어와 있잖아. 그죠? 이 빨간색을 우리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노란색을 더 이상 못 퍼져나가게 제어하는 거죠. 제어하는 건데 요 안에 흰 비둘기, 이 비둘기라고 해야 될지 십자가라고 해야 될지 흰 게 하나 들어가 있잖아요. 얘가 바로 유성철이에요. 예, 유성철이 들어온다. 이걸 왜 흰색으로 표현했나? 저기 색채 본질에서도 이쪽이 흰색이에요. 이 영의 색깔이에요. 동양에서도 금색이 흰색입니다. 그러니까 금속을 뜻하는 거예요. 이 흰색. 물질적으로는 금이고 정신적으로는 영적인 걸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게 중심에 탁 파고 들어와가지고 제어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밑에는 파란색으로 돼 있잖아요. 파란색은 기본적으로 응축하는 색이잖아. 그러니까 지구의 본연적인 색깔이 파란색입니다. 그러니까 요 밑에는 파란색이 깔려 있고 여긴 파란색이 깔려 있고 위에는 금빛이 떠 있는데 이 금빛이 더 이상 확장되지 못하도록 빨간색이 그 안에서 우리엘이 내려다보고 있는데 그게 유성철이 들어와서 바뀌었다. 요 그림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게 이제 요 금화교육의 시기에 벌어지고 있는 우주에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을 이제 형상화 해보니 요렇게 나오더라 라는 거거든요. 그럼 이걸 이제 누군가는 이렇게 이걸 슈타이너가 상상으로 했냐 봤냐 봤다는 거예요. 대기에 이런 지금 색이 떠다닌다 하고 지금 이거 그걸 어떻게 봐. 한동석도 봤다니까. 소위 말해서 영안이 트였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의 감정이 오갈 때에도 이 감정이 색깔로도 보인다는 거예요. 네. 아, 저한테 흑색 쏘지 마세요. 오른쪽에 있는 이 그림은 겨울입니다. 이 수의 상태, 겨울의 상태, 지구가 자기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 있을 때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안에 보면 파란 게 있잖아요. 파란 건 안으로 이렇게 기어 들어가려고 하는 힘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바깥에는 노란 기운이 살짝 섞여 있긴 했지만 노란 기운은 아직까지 너무 약하고 그죠? 붉으스름한 기운이 훨씬 더 많잖아요. 붉으스름한 기운은 안정된 색깔이거든. 그러니까 맨 안쪽에서는 안으로 응축하려고 하고 밖에서는 안 움직이려고 하는 안정된 색깔이 있는 거야. 그 사이사이에 노란 색깔이 조금 들어가 있어요. 그게 겨울의 상태라는 거죠. 예, 그게 겨울의 상태라는 거고. 그런데 이 겨울은 요 왼쪽도 겨울이고 오른쪽도 겨울이에요. 약간 다른 차원에서 왼쪽 거는 우주에서 지구를 바라다 보면 지구가 이렇게 보인다 이 말이고 공중에 붕 떠서 지구를 내려다 보면 지구의 겨울 상태가 이렇게 보인다 라는 거고 지구 안에서 다시 겨울을 보면 지구 안에서 겨울을 보면 겨울의 겨울 내면의 작용 영적인 작용들은 오른쪽에 있는 이 그림으로 보인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그림은 겨울이라고 해서 생명력이 다 죽은 때는 아니잖아. 지구 본연의 상태는 이렇게 돼 있긴 하지만 이 안에서도 뭔가 움트는 생명이 있단 말이지. 이 움트는 생명을 그려놓은 게 밑에서 보면 뭐 노란 게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을 그려놨잖아요. 바탕은 빨간 건데 빨간 걸 위에서 노란 게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요 바탕 요 빨간 게 원래 상의 색으로 흑백 녹사를 배치하면 이 빨간 거 어디에 배치가 되는 거면 여기 배치되는 거예요. 여기 배치되는 건데 항상 상호작용하거든요. 그럼 여기 지금 얘 자체 채는 파란 거지만 사실은 얘가 여기 들어와 있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이 우리엘이라 그랬잖아요. 우리엘의 색깔이 빨간색이거든. 가브리엘의 색깔은 파란색입니다. 그러면 요 뒤에 보면 나오겠지만 밖에는 가브리엘이 지배하는데 안에는 우리엘이 또아래를 들고 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안에서 다시 보면 요 안에 있는 요 빨간색 우리엘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생명을 잉태해서 이제 앞으로 저기 퍼질 거란 말이죠. 예, 자기 표현을 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우리엘이 그럼 우리엘은 생명을 어디로부터 가져오는가? 태양빛으로부터 가져온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엘 속에서 태양빛이 나와가지고 그게 앞으로의 생명을 이렇게 번성하게 하게 될 텐데
그거를 안에서 준비하고 있는 그림, 그게 이게 오른쪽 그림입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럼 이 빨간색은 원래는 우리의 배색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원래는 우리의 배색이라고 했는데 시기적으로 보면 여기가 달기지거든요. 달기. 근데 달이 의미하는 게 남자 여자 중에서 여자잖아요. 제가 이거 맨날 하는 얘기인데 아담은 남자계요 여자계요? 자웅동체죠. 왜냐하면 이브가 생기기 전에 아담. 여자가 있어야 남자가 남자가 되는 거지. 여자가 없으면 상대성이 없잖아요. 상대성이 없으니까 아담의 갈비뼈로 이브 만들기 전에 아담은 자웅동체인 거죠. 그리고 이제 이브가 만들어지고 그럼 달기, 이브의 탄생, 여성의 탄생 이게 우리애를 뜻하는 거거든. 그 여성이 내면적으로 생명이 다 죽어 보이는 겨울의 안에서 새 생명을 준비하고 있는 그림이 이거거든요. 그러면 우리엘이라고 하는 이 빨간색은 여성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노란색은 만약에 그림으로 그린다 그러면 어떤 신의 힘, 태양의 힘. 그러나 겨울이기 때문에 너무나 미약하죠. 그러면 태양의 아들로 그려야 되는데 그러면 또 이건 태양은 남성성이잖아. 다른 여성성이고. 그러니까 여성성이 지배적으로 있으면서 그 안에서 남성성을 이렇게 품고 있는 거죠. 품고 있고 앞으로 이 남성성을 이 여성성이 키워나갈 겁니다. 그 그림이 바로 이 그림이라는 거예요. 여성 마리아가 달이에요. 달. 태양신 예수를. 그러나 이 예수는 아직까지 너무 어려요. 예. 그래서 이 마리아상이 사실은 가브리엘 상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겨울의 힘인 가브리엘 대천사가, 가브리엘 대천사가 아기 예수를 안고 나온다는 거예요. 품고 나온다. 보호하면서. 보호하면서.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그림을 그림으로 그려놓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야. 이해되시죠? 상징적으로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이 그림. 이 그림이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된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의 성화들의 이런 어떤 그 캐릭터 배치가 실제로 영적인 안목이 있었던 사람들이 그린 거라고 이제 슈타인은 여러 작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 작품 소개하고 있고, 요거는 금화교육식이라고 했고, 요 그림은 바깥에서 바라본 겨울, 요 그림은 안에서 바라본 겨울, 이렇게 되죠. 요 그림이 봄입니다. 보시다시피 파란 거, 노란 게 막 섞여 있으면서 노란 게 위로 확 탈출해버렸잖아. 솟아올랐다는 거예요. 양기가 솟아올랐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 그림인 가을입니다. 솟아올랐던 양기를 다시 제압하는 그림이에요. 대충 이제 그 색깔의 의미는 조금 전에 얘기했으니까 이제 생각해보시면 그렇네 하고 연결이 되실 거야. 이 그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그림이 지금 봄, 여름, 가을 중에서는 언젠가는 이 부활절의 상이다 그랬거든요. 부활절. 부활절은 봄이잖아요. 봄의 상이라는 거잖아요. 이게 왜 봄의 상인가 하는 거야. 이 그림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의미는 지금 예수가, 예수거든요? 예수가 이쪽은 이렇게 누르고 있고, 이쪽은 이렇게 잡고 있어요. 요 손을 가만 보면 손으로 꽉 잡고 있어. 뭔가를. 요쪽 손을 가만 보면 내려 누르고 있는 거야, 이렇게. 뭔가를 잡고 있고, 뭔가를 누르고 있다는 뜻이거든. 그럼 뭘 누르냐? 봄이 되면 아리만이 튀어 올라오려고 하잖아요. 근데 어차피 뭐 아리만 루시퍼는 여기저기서 다 움직이지만 겨울과 여름은 양극단이에요. 양극단. 하나는 차고 하나는 뜨겁고 양극단입니다. 봄과 가을은 춘추분이 그렇듯이 항상 어느 정도 균형이잖아요. 균형 잡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루시퍼와 아리만 사이의 예수 그리스도 이런 표현을 하는데 루시퍼와 아리만, 루시퍼는 양적으로 분산되는 힘, 아리만은 응적으로 응축되는 힘. 이거 두 개 다 극단화되면 인간은 이런 상태에서 못 산다는 거죠. 이 사회 어딘가에서 균형과 조절을 통해서 인간이 살아간다. 그걸 대표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스도적 힘이다. 그러면 그리스도적 힘은 이 두 힘을 다 제압해가지고 자기가 조절할 수 있어야 된다. 조절한다는 건 통합한다는 거야. 자기가 통합해내고 자기가 조절해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인간이 살아간다. 그게 지국이 인간을 대표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신성의 힘의 의미다 라고 슈타인은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고는 하지만 예수는 사람의 이름이고 그리스도가 신성의 이름이거든. 그럼 그리스도라는 이 신성은
루시퍼 아리만을 조절 통합할 수 있는 힘이다라는 뜻이에요. 조절 통합하는 것을 그림으로 그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루시퍼는 날아다니잖아. 얘를 못 나르게 해야 돼. 잡아야 돼. 잡아야 되는 거예요. 아리만은 자꾸 귀에 오르려고 하잖아. 눌러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아리만이 쭉 올라오게 되면 인간은 물질주의에 물들어 버리거든. 루시퍼가 함부로 날아가 다니면 인간은 분열돼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분열을 한편으로 사로잡고 또 한편으로는 올라오려고 하는 음적인 물질주의를 제거하고 이러고 있는 거야 지금. 이러고 있는 건데 왜 왼손 오른손인가? 이러면 안 되나? 이러면 안 되나? 우리 물을 수 있잖아요, 그죠? 또 그거 안 써놨어 또. 슈타인가 이렇다니까 아주 불친절한 사람이에요. 전혀 친절하지가 않아요. 동양에서도 왼쪽을 양, 오른쪽을 음으로 봅니다. 그래서 동양의 모든 기공들이 뭘 할 때 왼쪽부터 먼저 합니다. 양이 먼저 움직이고, 양이 먼저 움직이고 오른쪽으로 똑같이 대응해서 받아줍니다. 그래서 동양의 모든 기공이나 무술이나 기타 등등 할 때 왼쪽 먼저 할까 오른쪽 먼저 할까 따질 필요 없고 그냥 무조건 왼쪽부터 먼저 할까. 왜 왼쪽이 또 양이냐라고 물을 수가 있죠. 옛날 동양 방위판을 놓고 이 옛날 동양 방위판이라고 하는 거 실제로 신체에 이게 반영이 될 때 어떻게 되냐 그러면 자 우리가 사지를 움직이는 거는 물질적인 거잖아요. 그죠? 음적인 차원이잖아요. 음적인 차원에서는 양, 음인데 어느 쪽에 힘이 세나요? 이쪽. 오른손잡이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오른손잡이 이게 물질 도구를 잘 다루기 위해서 발달되는 거거든요. 예, 오른손잡이입니다. 그러니까 사지 차원에서 이쪽이 음, 이쪽이 양입니다. 그래서 팔로 지금 표현을 하니까 이쪽이 양이 되는 거예요. 근데 머리로 올라오면 뒤집어집니다. 이게 또 교차돼 버립니다. 그 논리는 또 다음에 시간이 있을 때 하기로 하고요. 그 사지를 표현할 때 양적인 루시퍼를 잡고 음적인 아리만을 제압한다. 그래서 여기 보면 루시퍼가 있어요. 잘 보면 루시퍼가 막 잡혀가지고 괴로워하면서 이게 날개거든요. 루시퍼는 날아다녀야 되니까 날개가 있을 거 아닙니까? 퍼덕거리고 날아다니려고 하는데 여기 루시퍼의 꼬리 부분은 예수가 딱 잡고 있어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루시퍼가 지금 표정이 좀 침울해요.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얘들은 한편으로는 해골바가지, 즉 죽음을 뜻하는 거죠. 또 다른 한편으로 기어오르려고 하는 용이에요. 저 지하세계의 뱀이 용이 돼가지고 오르려고 하는 거야. 용이 돼서 오르려고 하는데 예수가 딱 밟고 있으면서 딱 제압하고 있는 거죠.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요상인데 요상을 부활절의 상이라고 합니다. 어차피 부활절, 봄, 춘분 요때가 루시퍼 아리만이 여기 보면 아리만을 착각해가지고 나오는 게 있어요. 아리만이 자기 세상을 자기가 지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막 용을 쓰기 시작할 때가 봄이라는 거야. 그래서 바로 그 봄 시기에 그리스도가 이렇게 잡음으로써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바탕을 이루어준다. 그래서 이때 부여하는 의미가 치유자 그리스도예요. 만약에 그리스도가 이렇게 이 영적인 힘들을 제어를 못하면 인간은 경직돼 버리거나 분열돼 버리거나 할 텐데 그리스도가 양쪽을 제어를 하고 있어서 인간이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치유자로서 그리스도의 상을 떠올려야 된다 하거든요. 치유 역할을 맡고 있는 천사가 바로 라파엘 대천사예요. 그래서 부활절의 상은 라파엘의 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심지어는 물리적 과정에서는 봄에 활성화되는 게 호흡기 계통이 활성화되거든. 슈타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인간 몸의 치유 능력은 오로지 호흡에 있다. 소화 이런 거 아니다. 사고도 아니고 호흡에 있다 그래요. 이게 굉장히 신비한 것 같지만 원리를 알고 보면 뭐 세상에 다 그렇죠. 뭐 알면 당연한 거고 모르면 신비한 거잖아요. 알면 당연히 그렇네 그런데 모르면 신기하게 짝이 없고 그런 건데 맞아요. 실제로 오로지 호흡에 치유 능력이 있다. 황제내경에도 나오는 얘기입니다. 나머지 음식이라든가 기타 등등 이런 건 조건을 만드는 거고 실제적인 치유는 호흡에 있어요. 그래서 동양에서 호흡 수련 방법이 발달하는 겁니다. 호흡 수련 방법을 통해서 인간의 의식도 변화시키고 어떤 대사 기능의 기본 바탕도 의식을 변화시킴으로써 변화시키고 이런 수행 방법들이 이제 발달을 하게 되는데
슈타인은 또 이거에 대해서 또 자세히 얘기도 안 하면서 하여튼 호흡에 있다라고 막 막무가내로 얘기하면서 그 우리가 전 세계 발드로프 교사들이 다 보는 보편 인지학 맨 처음에 보면 교육의 목표는 올바른 호흡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 얘기가 뭔 얘기인지 이게 아주 다의적이거든요. 아주 다의적인데 실질적인 호흡도 포함하는 거예요. 그 리듬 생활도 포함하는 거고 어떤 정신의 균형도 포함하는 거고 다 포함하는 거지 여러 개 중에 한 가지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어쨌든 치유자 라파엘 그 다음에 루시퍼 아리만을 제압하는 어떤 제어자로서의 조절자로서의 그리스도 같은 상이다. 그리고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우리의 신체 기관 중에서는 어떤 생식, 소화, 사고 그 다음에 호흡 중에서는 호흡에 해당하는 거다 라는 게 이 그림의 의미입니다. 지난 일요일이 부활절이었습니다. 토요일 밤에 자유의 철학 번역을 딱 마쳤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 자축을 했죠. 야, 부활절인데 자유의 철학을 마쳤다. 야, 이거 영적인 메시지다. 뭐가 부활한다, 지금. 그리고 오늘 부활절로부터 사흘 지난 날입니다. 원래 모든 영적인 날들은 예, 그로부터 사흘까지를 같은 기운이라고 봅니다. 오늘 제가 대천사 강의를 했습니다. 이 대천사 강의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슈타이너가 자기 마지막 확장을 했다 그랬잖아요. 저는 오늘 이 강의가 뭐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지만 한국 사회에서 뭔가 인지학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좀 갱신되고 확장되는 하나의 상징적 자리로서 앞으로 역할을 하기를. 근데 그 상징적 자리라고 하는 건 누가 뭐 마음대로 그렇게 생각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오늘 강의에서 뭔가 어떤 메시지를 마음에 담고 가는지 그 메시지가 우리의 일상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또 어떻게 이것이 공유되고 전파되는지 뭐 다 이런 거에 달려있는 거겠죠. 오늘 저 뒤에 못한 부분이 있잖아요. 다시 일정을 잡아가지고 어떻게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뭐 한 번을 더 할지 두 번을 더 할지 모르겠지만 대천사 강의는 뭐 한 명이 오든 두 명이 오든 강의 마무리될 때까지 내용을 마무리할 테니 다음에 또 일정이 잡히면 오늘 오셨던 분들 또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